자, 여러분들 이제 큰 거 왔습니다. 이제 1회차 끝났고 최기명 팀이 아쉽게 이제 떨어졌고 이제 마지막 4강전 한 이제 티켓 다 남았거든요. 맞죠. 4강전을 이제 마지막 진출팀을 한번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와 어디 팀이 이제 경기를 하냐 바로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상중 무죄팀과 4인 1검 팀이거든요. 지난 경기 이제 지금 중반대가 굉장히 고통을 이제 그렇죠.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시맥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뜨뜻 팀이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다. 오히려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히려 4인 1검 팀이 가장 좀 상대하기가 쉽다. 한상중 무죄팀에서.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가장 최악 팀으로 돼 있잖아요. 네. 실제로 5명의 총합 점수도 가장 낮고. 네. 그런데 구조가 상성, 이게 또 이런 게 상성이 있는데 상성 있죠, 예. 4인 1검 팀이 그나마 뜨뜻팀에서 좀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상성 자체가 네네.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탑정글 티어가 많이 낮으니까 한상장 무죄팀이 그럼 사실상 뭐 거의 뭐 최악자다 이런 얘기 많은데 8강 첫 경기에서 도박팀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울지전 뜨실래요? 그렇죠. 도박팀도 이기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한상장 무죄팀 아직 저력이 있는 팀이고 그만큼 그렇죠. 자, 뭐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다 이길 거면 이길 것 같다고 이제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좀 이따가 투표 여러분 열어드릴 테니까 투표 여러분들 한 번씩 하시면서 한번 승부 예측 해주시고요. 투표 지금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투표해주시면 되고. 지난 경기 뜨뜨뜨뜨 뭐 탑에서 CS 거의 13배, 14배 차이까지 벌렸지만 결국 큰값 못해. 맞죠. 예, 투신의 큰값 못해가 정확하게 구현이 되면서 큰값 못하고 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줌바트 선수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한데 오늘 또 이제 멘탈이 요즘 최근에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뭐 대그하시면서 같은 팀 많이 해보시잖아요. 좀 요즘 멘탈 어때요, 줌바트? 요즘 좀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롤에 대한 이제 좀 승부욕 같은 게 많은 선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지기도 하고 막 진짜 게임도 힘들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데 어떡합니까 자기 팀인데 어떻게 해야죠? 이미 선택한 일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겠지만 진짜 줌바트 또 명성 이름값 보여줘야죠 한번. 그래서 이번 대회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끝난 거 아니고. 한번 이번 진짜 최종전에서 한번 이기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맞아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표가 이제 여러분들 한 10초 후에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자, 투표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투표가 끝나면 바로 이제 블루레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투표해주시고 상대 전적은 지금 0승 2패로 진짜 불리한데 이게 또 스크린 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윤 씨 이제 안쪽으로 살짝만 들어와 주시겠어요? 네. 예, 좋습니다. 좁을까 봐? 네, 괜찮아요. 좋아요. 살이 좀 많이 찌셔가지고 요즘도 뭐 배부르고 등 따신가 봐요? 배부르고 등 따시죠. 맞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두 팀 다 대회에서 졌어요. 네. 그래서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해봤을 때는 4인 1검 팀이 조금 더 힘든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네, 좀 더 뭔가 다들 약간 구멍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라인이든 다 1인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근데 그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뜨뜨뜨뜨가 좀 이런 소대장님 같은 좀 저티어 상대할 때 그래도 좀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상준 무죄팀도 충분히 진짜 뜨뜨뜨뜨가 좀 잘 끝감을 못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초월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템이랑 레벨로 찍어 누르는 거죠. 그치. 네. 잘 큰 값이 아니라 그 초월한 값도 못하나 혹시. 이제 그냥 줌바트 케어가 그 적절하게 한번 들어가게 되면 또 CS 막 10배 차이 나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부러뜨리기가 힘들거든요. 그건 맞죠. 자, 그건 맞죠. 말씀 주실 때 지금 투표가 마감이 됐는데 한상진 무죄팀이 네? 59.1%라고 합니다. 어? 역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역배를 너무 많이 건 거야. 여태까지 계속 역배만 터지니까. 너무 반대로 가서 좀 봐야겠다. 마스크 열어보니까 뭐예요? 심지어 이제. 나 같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잖아. 이게 열린 거죠, 지금. 심지어 제가 이제 그나마 해볼 만한 팀이 여기다. 네, 상속적 근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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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배를 건다면 지금이다. 그렇죠. 지금이다. 화이팅 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정배가 돼버렸네. 그렇죠. 자, 우리 4인 1검이 그러면 이제 41%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블루레드 가장 중요한 블루레드와 히들로를 한번 뽑아봐야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한상준 무죄팀, 그러니까 뜨뜻팀의 블루레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보시죠. 네.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LUF 대회에서 네. 진짜 블루레드 걸리는 거에 선피권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히들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과연 자 뜨뜻
팀의 블루. 오, 진영은 선 블루네요. 블루. 자, 블루가 걸렸고 그리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팬츠도 이거 한번 맛봐야죠. 네, 맛보겠습니다. 맛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히든롤 통이 있고 여기서 네. 이제 상윤 씨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자, 상윤 씨 하나 시원하게 골라주세요. 바로 뽑겠습니다. 바로 가나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바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저 뽑았고 자, 전 안 봤습니다. 과연 짠! 아, 노벤전! 노벤전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러면 4인1검 팀이 좋은 건가요? 아, 근데 아리랑 이게 또 징크스가 살거든요? 4인1검 뭐 아리 징크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한상전 무제팀에서 정글 다 살고 뜨뜨까지 그렇죠. 다 살고 자,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 서로 약간 좀 궁금하네요? 서로 네. 기분이 안 나빠 할지 우리가 더 좋다고 할지 그렇죠 4인1검 팀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아, 4인1검 팀이 자, 이제 노벤전이 되면서 뜨뜨도 한 번도 못했던 이제 뭐 베인도 나오긴 그렇죠. 나오거든요. 베인 나올 수도 있고 자, 어떻게 될지 일단 한번 여러분들 노벤전 서로 준비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줌바트 선수의 뭐 니달리도 진짜 필벤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챌린지 정글에게 니달리 주는 건 너무 그렇죠. 리스크가 크다 해서 그렇죠. 항상 벤이었는데 야, 줌바트 픽 다 살고요. 와, 이거는 뭐 줌바트의 정글 도와줄 뭐 유미 같은 것도 살고 다 사는데 그렇죠. 아, 근데 4인일 거면 진짜 노벤전 최강이다. 그 맞습니다. 최강인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일단 꿀의 뭐 녹턴 네. 뭐 하이에 선수의 뭐 아리 그렇죠. 갱승제로의 징크스. 맞죠. 좀 이런 픽이 좀 핵심 픽이지 않나요? 쉔까지 덮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연 제가 또 어제 그 트리스타를 스크림에서 어제 경험을 제가 미리 하고 왔어요. 아, 트리스타를? 네, 한번 경험해봤는데. 네, 트리스타, 예. 상정외예요. 이게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저 CS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네. 이길 자신이. 이제 제가 11개 먹는 동안 뜨뜨 칼리스타가 70개인가 먹었어요. 이야, 트리스타가. 그 솔킬을 3번 따이고. 그래서 그리고 4인 1검 팀이 노벤전 최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4인 1검도 노벤전에서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바로 오투 시발 상대로. 아~ 그때 이제 롤 선생이 이제 하야코 이쁨 선수의 아리를 뺏어오면서 아~ 플레이를 했었었는데 오늘 설마 과연 그때는 그 킨드레드 킬까 아니었나요? 아라드 아 그것도 있었네. 아 그것도 있어. 아닌가요? 그 판이 아닌가? 아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궁금한 게 네. 그럼 과연 구름이가 그러니까. 힘들겠죠 아무래도? 구리는 좀 힘들겠죠? 그리고 하크스 나올 수 있을지? 하크스가 과연? 하크스를 뺏어오는 방법도 뺏어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 근데 이게 문제가 갱승제로 선수가 네. 징크스도 잘하긴 하는데 네.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픽 케이틀린 케이틀린도 잘하기 때문에 징크스를 뺏어오는 게 약간 엄청 기분이 좋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구리가 혹시 안 될지 아 그리고 또 갱승제로 팀과 네. 노벤제를 실제로 진행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아 갱승제로의 징크스를 뺏어오지 않고 플레이를 하셨던데 저 혹시 깔려고 저 불렀나요? 아 근데 징크스 갱승제로 당연히 잘합니다. 당연히 잘하는데 솔직히 첫 판 노빌이 어쩔 수 없잖아요. 맞죠. 어쩔 수 없었고 근데 징크스가 딜을 하기 위해 도와주는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레이브즈가 밀당해주는 것처럼 아리가 앞에서 밀당해주고 그렇죠. 녹턴이 불 꺼주고 쉔이 도와주고 브라움이 지켜주고 뭔가 팀적으로 좀 더 잘 해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노벤전 여러분들 아까 노벤전 할 때 너무 딜레이가 많이 걸려가지고 맞죠. 그래서 서로 안 쓰는 챔프들 있잖아요. 그렇지 선생님. 이게 뭐 하이머딘 거라든지 차라리 그렇지, 이런 걸 밴을 하고 그렇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밴픽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도 진짜 그 의견 내고 싶었는데 네. 바로 그냥 또 오래 기다리니까 이게 또 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찌찌찌 거리는 거는 마이크 살짝 앞으로 놔둬주세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네.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네, 주머니 놔둬서 죄송합니다. 자, 오 그리고 바로 이제 픽이 됐는데 어? 자 오른 이거는 구름이의 오른이겠죠? 아 그렇죠. 자 구름이 일단 오른이 먼저 나왔고 아 이거 미드 오른 어차피 아리 할 거 안다. 근데 그 뜨뜨님이 네. 최근에 나 그냥 마우카이나 오른 같은 거 할까? 팀을 위해서 이런 말도 했었어. 그거는 그게 어제예요. 아 어제요? 아 네. 설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때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호랑이가 어떻게 풀을 뜯습니까? 그거 맞죠. 예. 네. 할까 한다고 되는 게 징크스 아니. 유미. 야 징크스 유미 안녕수야는 보통 막 룰루 유나 이런 업다운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안녕수야 유미 또 처음 보거든요. 자.
이거는 빼서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줌바트가 이제 또 정말 날고 예. 많으니까 윤월 선수가 유미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빼서 온 것 같고 자 어떻게 어? 아니 섭보시겠어? 섭보시겠어? 섭보시겠죠? 설마요? 설마요? 아니 진짜 설마요? 섭보실 거야 섭보실 거야 네, 맞아요 아 진짜 뜨는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죠 뜨오카이, 아 뜨오카이나 이거 뜨는? 아 저, 절대 아,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상상이 안 돼요 네. 네. 절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니까 아니죠 아 그리고 루시안 루시안 나오네요 작사선 또 루시안 잘하고 그렇죠 근데 또 징크스 유미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게 유미는 원래 도중이가 있는 원딜이랑 잘 맞는단 말이죠 뭐 이즈리얼 뭐 루시안 네 아니면 이속이라도 빠른 미스포춘 이런 챔피언이랑 만약 징크스면은 그만큼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첼정거리기 때문에 줌바트 선수가 물렸을 때는 그리고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바로 죽거든요 그렇죠, 또 그래서 그렇죠. 좀 리스크가 있는 픽이지 않나 뺏어오는 건 좋았지만 그리고 마오카이가 서폿이라면 또 마오카이 서폿으로 유미 상대 잘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 꿀의 녹턴 다시 녹턴. 한번 나오네요 아, 잘해요 꿀의 녹턴 녹턴이 그리고 저 티어 픽이 좋은 게 네. 불만 꺼도 1인분이에요 아 맞아요 한타했을 때 좀 딜각자 픽이 또 힘들기 때문에 6렙 이후에 사실 불 안 끄고 있어도 뭔가 특패나 루쉔 같은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서워서 라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당연히 있죠 그 쉔을 또 이제 소대장 선수가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벤 이렇게 아무거나 해주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바로 픽 바로 어픽이 되나요? 자, 아마도 소대장의 쉔이 나오지 네, 그렇죠. 않을까 싶거든요 소대장의 쉔을 정말 잘 쓰더라고 지난 경기 보니까 근데 그래도 탑 보고 뽑는 게 낫지 않나 하고 뭐 아리 하지 않을까요 아리? 아리? 어? 말파이트? 말파이트? 쉔이면 너무 이제 뭐 거의 베인을 약간 생각을 했을 텐데 앞에서 맞아줄 챔피언이 필요하다 베인상도 힘들다 아 그리고 이제 뜨뜨뜨뜨가 원딜 챔피언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베인 쉔은 이제 아무래도 좀 베인이나 칼리사 이런 거에 좀 약하니까 아 나오네요 해야죠 해야죠 가야죠 해야죠. 가야 돼요 자기 스타일대로 네, 그렇죠 뜨뜨뜨는 이거 베인 같은 거 안 하면은 자기가 쫄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우와 뭐, 릴리아? 줌바트에 릴리아 나옵니까? 오 주력들이 그래도 다 나왔습니다 와 줌바트에 릴리아 리달리로 할 거 생각했는데 저도 르블랑? 뭐? 아리가 아니라 르블랑을 픽을 했죠 하얗고 이쁨? 아무래도 아리로는 좀 뭐 원딜 잡기가 좀 힘들다? 뭐 르블랑이 좀 더 날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하얗고 이쁨에 일단은 르블랑이 락인이 되면서 아리가 나오지 않고 자 미드 오르는 상대로 뭐 르블랑이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죠? 네. 하예 선수가 네. 아리 장인이긴 하지만 네. 스크림에서나 이런 모습일 때 르블랑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네, 충분히 잘하는 픽이기 때문에 뭐 나와도 이상한 픽은 아닙니다 사실 자 이렇게 되면은 최종 픽 화면 보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면 한상준 무제팀은 네. 일단 중후반 갔을 때 네. 뭐 붕 뜨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 그렇죠. 뭐 실직하는 그렇죠. 사람 없이 다섯 명 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뭐 다 영향 게임의 영향이 돼 근데 이제 이런 조합 특징이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고 조합 좋다 하면서 들어갔지만 초반에 라인전이 다 만약에 생각처럼 안 풀리면 네. 그 단계까지 안 갈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중후반까지 갔을 때는 한상준 무제팀은 게임을 이제 이렇게 풀어나갈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뜨뜨뜨뜨 그 큰 칸 모태판의 리매치거든요. 맞죠. 예. 아 그때 드레이븐이었죠. 아, 근데 드레이븐이랑 말파이트인데 아 이번에는 베인으로 바뀌었는데 네. 과연 어떤 모습 오늘은 큰가 그러니까 크긴 클 거예요 그죠? 근데 성장은 지금 그렇죠. 나오는 이제 탑들 중에서 성장은 원탑이에요. 제일 잘해요 원탑이에요 성장 원탑인데 네. 탑에서 아 큰 값을 오늘은 해줄 수 있을지 근데 그거 아세요? 뭐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여기 이제 LUF 대회에 나온 41명의 선수 중에 KDA를 그 정리를 다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KDA를 정리한 게 있었는데 41명 중에 뜨뜨뜨뜨의 선수가 네 41등 그 39등이랑 40등은 이제 문월님이랑 부름이니까 뜨뜨뜨뜨가 KDA 압도적 1등 그 맨 뒤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KDA가 이제 1.18 거기서 그 심지어 뜨뜨뜨뜨는 챌린저 탑이나 네. 다이아 탑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얼마만 작전을 탄다. 근데 그런 말씀이시면 네. 1.18이면 높네요. 네. 챌린저를 안 만났는데 그 정도면. 아, 그 정도면 챌린저를 만났으면 0점대로 갔으면은 자
아 그만큼 작두를 잘 타는 건가요 그게? 라인전을 다 이겼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네. 기대가 됩니다 저는. 라인전은 진짜 잘해요. 라인전만. 그러니까 저 뛰어 패는 거는 저 뛰어들도 실제로 그런 말 많이 해요. 네. 아, 나 마린이나 스맵보다 오히려 뜨뜨뜨가 라인전 더 무섭다. 아니, 저도 무서워요. 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자꾸 찍혀요. 같은 팀도 아직. 무서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패는데 뜨뜨뜨가 송창훈한테 좋은데 제약골도 달려있고 띠링 주면은 아 그때부터 이제 좀 머리 아파지는 거죠. 아 맞아요. 2레벨을 못 찍겠더라고요. 아 2레벨 찍기가 아, 확실히 1렙부터 견제하는 능력.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죽일지는 알아요. 근데 네. 그거 원툴이야 근데. 마음이 놓여. 마음이 놓여? 나보다 한 3렙 앞서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잘 커도 어차피 죽어주겠지. 그럼 이제 곧 뛰어들 이제 킬 먹고 뭐 좀 그런 부분. 아, 오늘 또 지금 최근 들어서 막 줌바트도 이렇게 막 영향이 있는지 막 줌바트도 요즘 좀 아쉬운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네. 뭔가 이제 말리다 보면은 끝없이 말리잖아요. 맞아요. 누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패배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고 겹치기 때문에 그래도 근데 또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줌바트 또 그 이제 말을 해놓은 걸 워딩으로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 서포시아도 내가 다 잡아줘야 되고 탑 케어까지 다 해줘야 되고 미드도 가줘야 되고 나 너무 힘들다 하면서 울라하더라고요. 진짜 네. 지금 거의 그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달한 그런 상태.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가끔씩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혹시 아, 지금 스트레스가 이제 풀이거든요. 네. 여기서 보통 이제 붕괴를 일으키면서 무너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네. 가끔 이제 영웅적 기상. 그 이제 그냥 잠재돼 있던 각성을 할 수도 있어. 이럴 때 오히려 그걸 이겨내고 네. 그런 적이 혹시 있나요? 그 준바트 선수가 실제로 한 네 판 중에 한 판 정도는 영웅적 기상 있어요. 실제로 프로 게임에서도 그런 경우 있나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몰아 넣었을 때 붕괴로 일으키면 빨리 극화들 버리면 되는 거고 기적을 이런 의사식 아 뭐야 이거 붕괴 붕괴 버려버린다고 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조크입니다 조크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 낮은 확률로 기적을 일으키면 이제 에스크 카드를 가차 뽑은 것처럼 아 자 그러면 일단은 아니. 게임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조크입니다 아 조크 맞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세트가 시작이 됐고. 자, 뜨뜨 선수도 아이디를 바꿨네요. 벌써 같은 팀이 게임하기 싫어요. 어차피 끈감 못해. 아 이러면은 그쪽에 가요. 가성제가 됐을지. 아니 줌바트가 네. 가끔 탭 눌러볼 때만 성이 나가지 않을까. 아 저럴 때 그거 써야 돼요. 그 ESG 누르고 아, 챔피언, 이게... 챔피언 이름으로 나오기.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어차피 끈감 못해. 아, 자극이 많이 됐나 봐요. 네. 아, 나름대로. 그래도 준바트 선수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 그나마. 그 유튜브에서 뭐 문헐 제로토 한 번씩 보면은 힐링도 되고. 그렇죠. 이제 끈끈 못해. 네. 근데 이거는 자 릴리아 뽑았으니까 갑니까? 메인도 있고. 자 가요. 가요. 보겠습니다. 들어가죠. 깔끔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 반 갈랐어요. 탑 2점. 그냥 그렇지 2점을 살린 거죠. 그렇죠. 네. 그냥 죽여놓겠다. 네. 그렇죠. 그냥 말파이트 뭐. 지옥 보내겠다 이건. 근데 프레스도 안 네. 데인이 처음에 이제 그 침투를 도와줬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래도 말파이트가 경험치를 다 먹긴 했어요. 아, 말파이트가. 네. 근데요, 뚜뚜. 세게 들어가요? CS 안 먹어요. 세게 들어가요, 뚜뚜. 여, 세게 들어가요! 역시 이런 거 이거예요! 이거 잘해요! 여기까지 못하네요. 챌린저 답이에요! 여기까지 군더더기가 없어. 네. 아니, 그냥 여기 누가 왔어도 어떤 최상의 챌린저가 왔어도 비슷하게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근데 또 오늘 달아졌을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봐야 됩니다. 진짜 얼마나 각성을 했을지. 큰 못. 자. 야 앞으로 그냥 야 그냥 자 이러면 그 대박 났어요 정글은 그렇죠. 노터는 이제 위에서 완전히 떠버렸고 그리고 이제 릴리아 선수는 그 아르켐 지키면서 그렇죠 노터 선수가 이제 사실 이때 할거든요 이제 할게 없어서 그렇죠. 이게 갱으로 이어지거나 그 분노 갱 혹은 네, 그렇죠. 이제 그 적정물 카정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준바트 선수는 그게 굉장히 시스템이 잘 짜여 있으니까 안 될 것 같고 4인컴에서는 거의 꿀에 너 6렙까지 일단 성장해가 보통 모토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갱킹은 아마 그리고 탑 안 갈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갱 호응이 뭐 될 것 같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녹턴이 지금 오랫동안 이제 좀 실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녹턴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네. 맞습니다. 그게 저 궁금합니다. 녹턴 선수가 이제 가야기를 할지 네. 뭐 할 게 없어서 갱을 할지 자
답적으로 오긴 하는데 김밧드도 근데 하는데 이게 잘못하다 게임 끝나요 진짜로. 근데 이게 할 게 너무 없어서 하는 갱이긴 하거든요. 자 서로 만나죠? 만납니다. 네. 야 릴리아 어우 자 높다. 이거 근데 김밧드 선수 안 맞았어요. 힐인데요 이거. 자 탑 김밧드가 레드를 그냥 지키기만 하고 스피드가 올라와가지고 소대장이고. 이거 자 들어가서 와 잡았어요. 근데 이거는 김밧드의 그 동선이 너무 깔끔. 이판 지금 난리 난 게 네. 지금 사실 두 명이 죽었어요. 녹턴도 죽었어요. 아 녹턴도 죽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녹턴도 지금 네. 캠프 3개 먹고 네. 거의 뭐하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탑 케어도 할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네. 아랫바에게도 지금 바텀이 먹어가지고 네 투바에게 컨트롤 당하고 이건 심지어 여기서 만약에 칼라브리를 연속을 한번 더 털린다면 하면은 진짜 아 네 근데 이제 미드가 챌린저라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진짜 하얗고 예쁜 선수가 해줘야 되죠. 그렇죠. 아 근데 줌바트 선수가 보스만 딱 먹고 아래캠프 안 먹고 바로 탑 봐주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긴 했네. 이 끊는 선수가 테르는 아니어가지고 네. 집에 아직 집 타임이 한번 살짝 꼬이긴 했죠. 일단 줌바트와 뜨뜨 선수 지금까지는 뭐 호흡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상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래 지키려다가 바로 틀어가지고 딱 칼머 위로 올려가지고 그렇죠. 템포도 너무 조절 잘했고 줌바트는 이제 깔끔하게 아래 청글 돌고 또 이제 할 거 하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포식자인데 자 신발까지 나왔고요 줌바트 포식자 릴리아 네. 어떤 모습 보여줘? 지금까지 굉장히 한 선수 무제팀 초반이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 시작 너무 좋아요. 근데 팀 계속 시작은 좋았어요. 그렇죠. 시작은 좋죠. 네, 시작은 항상 네. 좋았기 때문에. 시작은 좋았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돼요. 최고 당합니다. 방압박 좋아요. 리아는 이제 성장턴을 힘을 끌어올리는 시간 가져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도 진짜 아까 처음에 카정 들어간 것부터 너무 좋았던 게 녹턴 네. 같은 챔피언들은 6부터 좋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렇게 정글 챔피 정글 캠프 차이 내주면서 6렙터 타이밍 계속 늦춰주면서 굉장히 좋죠. 자 뜨뜨뜨 이제 템 잘 나왔습니다. 네. 맞다면서도 또 징크스가 뭐 압박을 엄청 하기는 또 힘든 게 그렇죠. 이게 마오카이기 때문에 한번 묶이면은 또 압박 느끼기 때문에 네, 압박 위험성 있거든요 확실히. 근데 갱승제로 입장에서는 반복하면 뭐 이득이야 내가 캐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유미 달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학살이 또 포션 다 빼놨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맞습니다. 다행일 겁니다. 일단 바텀 라인전은 굉장히 준수하게 또 잘해주고 있습니다. 미드도 잘 버티고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 제가 오른에도 이제 하야쿠 예쁜님 상대로 제가 미드를 선다면 CS 네. 저거보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이 밀어줘야 되나? 또 라인 쭉쭉 같이 밀어주면서. 끝나시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질견 해주는 거 같고 하고 이제 나는 뭐 기억할게 네, 뭐 그런 느낌이죠? 또 텔 없지? 또 포션 빼면 내가 이득이야. 자 오른쪽 렌 잡아주고요. 헨나스로 피 관리하면서 또 소대장도 나름 납작이 먹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네. 네. 처음 진짜 다이브 크게 당했는데 아 저격이 그 박제박과 사이로 와서 예. 그런지 70대 10이었나요?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 나는 건데 그렇죠, 뭔가 이제 잘 먹었죠. 자, 만났죠? 자 그리고 5렙대 6렙던데 이거? 여기 제왔고요 일단 오른도 있어 오른 공 있죠? 자 이건 플래시가 있더라도 아 오른 공으로 야! 와 먹었어요 야 오늘 좋습니다 중바트까지 선수의 릴리아 네. 네, 이건 꼬레 선수가 조금 좀 무리하긴 했죠 아무래도 그렇죠. 미드도 없었고 탑도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탑은 이래도 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 잘 안 그려졌어요. 아유,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졌었던 적이 있는 거고. 네, 전 좋은 사운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전 블루팀이 지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돼. 과연 그 상상 현실이 될지 그렇죠. 아니면 그 상상을 깨줄지. 앞에서 한번 보시고 있고. 예, 박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탑은 네, 역시 늘 그랬던 것처럼 뭐 이렇게 되면 뭐 전령이든 용이든 이제 블루팀에서 선택하는 건 다 가져갈 수 있고 그렇죠 엔터 타워 운영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이거 만약에 비빈다면 또 이거 비빌지 그렇죠 네. 또 징크스 공승제로의 징크스 그렇죠. 비비거든요 잘해요 진짜 네. 이제 학살팀이 이제 바텀이 나와있는 8개 팀 중에 가장 키워가 낮아요 아 학살팀이 그렇죠. 맞죠 바텀이 좀 라인전을 밀리는 거는 그냥 상수로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거죠 사실 그만큼 또 위티어가 높은 거니까요 전령 싸움
쓰는데 오른이 등이 없거든요. 네, 세인이 근데 노턴이 6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오기 확실히 힘들죠. 아무리 하얗게 뜨면 혼자서 견제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쭈! 우와! 저거에 어제 민규 머리가 두 번 터졌어요. 아, 맞아요. 아, 예. 그게 이제 또 아, 잘 쏘더라고요. 아, 잘 쏩니다.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그렇죠. 불리해졌던 장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승재로 징크스의 궁극기는 항상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전령까지 잘 챙겨줬고요. 여기까지는 뭐 너무 좋습니다. 궁극덕이 어디에도 없고 바텀도 그래도 이제 유틸 상대로 되게 CS 잘 먹고 요즘 너무 잘 버티고 맞습니다. 있고 근데도 라인전은 이렇게 힘들어도 아, 스킬샷이 학살님이 네. 그 피지컬이 굉장하잖아요. 맞죠? 학살 요즘 진짜 더 물이 올랐어요. 그 네. 치어랑 한타 네. 거기서 이제 한끗 승부로 승부가 한 끝으로 승부가 갈리는 그런 싸움에서 이거 야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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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어! 와 이거 뚜바뚜바 구름이 구름이가 오른으로 루블랑을 잡아내네요. 야 이거는 이게 잘 믿기 때문에 이런 장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르블랑을 르블랑을 잡아내는 거? 이야 대단합니다. 구름이야 줌바트 너무 좋았고요. 자 이러면 녹턴이 궁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뭐 탑사 또 전령 깔면서 바로 깨려고 하지 않을까. 오른 잘하는데요 지타임도.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요. 금방 지타임 잘하는 구름에서 저 갈리 오른 진짜 잘합니다. 아 맞아요. 자 탑 자, 다 왔고요. 공 어디로 쓸지? 말파 공 어디로 쓸지? 아, 근데 이거! 일어나. 안 좋았어요. 아, 야. 르블랑. 하얗고 예쁜. 오는데, 오늘은 안정적으로. 오늘 그래도 잘 뺏습니다. 여기까지는 항상 비슷했어요. 이러면 4인일 거면 최대한 바텀 쪽에서 지금 차가 압박 주면서 그렇죠. 채굴 해야 되거든요. 이만큼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7배인가? 아니, 10배인가? CS 12배였을까요? 근데 이번엔 좀. 전체적으로 좋아서 아 그렇죠. 예. 이번에 줌바트가 또 성장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또 줌바트의 또 챔피언이 태양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챔피언 릴리아기 때문에 줌바트의 릴리아 파괴력도 엄청 나거든요. 맞습니다. 워낙 잘하는 챔피언이고 네. 볼볼도 그래도 2000 앞서고 있습니다. 벌써 야 4인일 거면 이거는 갱승제로의 성장 이 무조건 필수로 챙겨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하얗고 예쁜 선수가 르블랑으로 이게 미드에 갱킹을 당한 거는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만큼 바텀에서 좀 그걸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유미가 사실 무난하게만 가면 이제 진짜 좋은 챔피언인데 맞습니다. 선수 무난하게 갔기 때문에 아 근데 좀 살짝 슈레를 가네요. 뭐가 쓰면 하셨습니까? 아니 원래 루덴 가야죠. 아 유미는 루덴 가야죠 확실히. 슬슬 아, 네. 전령을 어느 쪽으로 자 전령이 풀었는데 당연히 탑에 풀겠죠. 네, 당연히 탑에 풀어야겠죠. 근데 탑에 풀 거 알고 이거 미리 지금 무빙하는 거 같거든요. 꼬레 하에 오 한번 그거 알고 구름이도 네 르블랑 3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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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줬습니다. 말파 말파 아 이거는 근데 이거 전멸 위치가 다 했어요 베인이. 아, 이거는 좀 자 들어가서 와 이거 잡았고 그리고 뚜뚜뚜뚜 야 그냥 거침없이 막 들어갑니다. 지금 잘해 즐겼고 자 지금 빠졌고요. 자 구름이 씨 비키세요. 나와 나와 자 뜨뜨먹죠 지금 말파 궁이 돌았는데 뜨뜨 반응할지 반응했는데 맞았는 걸요? 어떻게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파 근데 야 이거 무너지는데요? 4인일 거? 아, 이게 의미 있는 전멸이었던데 네. 이제 르블랑이 전멸을 써야 공이 되는 거리로 네. 갔기 때문에 네. 르블랑도 좀 전멸이 생각이 좀 많았겠죠. 맞긴 맞았지만 자 그래서 바텀 쪽에서 이거 도대 안 되겠다. 보통 이제 뭐 해야 된다. 네, 수비적으로 많이 하는 그렇죠. 중승제로인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나밖에 네, 없다. 나밖에 없다. 가자. 자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씩 바텀 진짜 잘해주고 있는데 네. 와, 베인 템이 진짜 잘 뜨긴 했네요. 진짜 이거 베인 릴리아를 사실 어떻게 질지 좀 모르겠다. 이게 진다면은 진짜 좀 구도가 잘 안 그려지긴 해요. 그렇죠. 진짜 진다면 아까 제가 그 말했잖아요. 그 바위가 해줘야 돼요. 뜨뜨가 해줘야 돼요. 아 뜨뜨가. 근데 항상 해줬거든요. 그 제약 골드를 항상 그 제약 갑자기 강림하는데 아, 예, 예. 이연판 만약에 뜨뜨가 안 해준다? 네. 그럼 이겨요. 아 그건 맞죠. 뜨뜨가 안 해주면 네. 과연 뜨뜨는 해줄 것인가? 근데 원래 4인 1검 팀이 네. 탑이 이제 당연히 지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티어 차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미드가 2데스를 하는 게 지금 너무 큽니다. 이게 진짜 크죠. 네. 미드 2데스가 사실상 거의 4데스가 버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CS를 뭐 엄청 벌려놓은 것도 그렇죠. 아니고 채굴을 그렇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르블랑의 픽의 이유를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맞죠. 있거든요. 주도권을 잡아서 뭐 로밍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솔킬을 딴다던가 그런 모습 하나도 안 나고 채굴도 못했고 네. 진짜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템트 아이디를 바꾸면서 아이디를 바꾸면서 좀 뭔가 변화가 왔나 봐요. 이게 템트리부터가 철갑궁의 초시계 초시계를 샀네요? 네. 그러네요? 깨달았네요. 깨달았어요? 어차피 저걸로 민첩성의 망토 사는 것보다는 네. 방템 사자. 그냥 날 억가로 우는 그거 그렇죠. 제가 버텨주는 얘기네. 한참 버티자. 가엔 삼 레전드죠 이제. 여기서 입고로 가엔을 그냥. 물론 안 사겠지만. 아 그렇죠. 네. 자 과연 뜨뜨뜨뜨. 실제로 지금 베인을 막을 필요 없긴 해요. 베인 어떻게 막죠 지금? 원래 이제 르블랑이 막아줘야 되는데. 네. 아, 성장이. 블랑 성장 너무 말려가지고 징크스 의미가 또 왕창 크면 네. 또 베인은 뭐 못하지 않나 그렇죠. 아, 근데 또 줌바트의 릴리아랑 구름이의 또 이제 오른 있고 과연 보여줘야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른이 또 너무 좋은 게 이 징크스 상대로 굉장히 좋거든요. 뚜벅이기 때문에 오 그래도 포탑 먹어줬죠. 아 월성을 갔네요. 유미가 유지력을 올려주는 모습이죠. 그 앞상은 쉐렐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쉐렐 네, 괜찮고 이러면은 뭐 당연히 오브젝트 주도권은 한상준 무제팀한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력까지 다 챙기려고 하겠죠? 네. 한상준이가 얼마나 늘어지지 않고 잘 굴리느냐 그렇죠. 상대방이 상정할 수 있는 그 존을 되게 제한하는 거죠. 용을 근데 주나요? 뜨뜻 집을 가네요? 자 일단은 여기 하나 주겠 용은 용 먹어라! 우리 전력 먹었으니까 이거 용 주는 게 좀 아쉽긴 하죠. 네. 뭐. 지금 엄청 유리해서 전력을 다 미드에 깔고 이거 용을 뒤에까지 준다? 후반 그렇죠. 내려가 내려가네요 내려가네요. 오 근데 아예 릴리아 지금 그래도 잡았어요. 일단은 제인이 없었어요. 근데 베인 일단 뜨뜨뜨 왔고 베인 왔습니다. 베인 등장 말파공 있어야 돼. 제왕 등장 제왕 등장 이거 가나요? 자 말파이 자 들어와서 야 근데 베인이 투시계 하락고 투시계 하락고 자 이제 공 갱제로 갱제로 갱승제로 갱승제로 무너 플래시 있고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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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한상준 문제팀이 베인이 네. 집을 갔으면 안 됐어요. 아, 집을 안 가고 미드라인 네. 먼저 푸시를 해주고 전령을 먹고 오는 동안 시간을 좀 벌어줬어야 되는데 베인이 네. 없었어요 전장에서. 네, 너무 멀리 있었죠. 하이 선수의 포지션도 굉장히 좋았고요. 옆에서 너무 많이 잡으면서 아, 그래도 이거는 릴레가 안 죽은 게 어떻게 보면 아, 그렇죠. 천만 다행이죠. 제약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흉자 상타를 안 했어야 되는데 네. 사장님 말씀대로 약간 용한타, 용이 이제 뜨기 1분 전부터 누가 집을 언제 가고 누가 라인을 어떻게 보고를 조금 더 잘했으면 되게 쉽게 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지금까지 0대스로 다들 압도적으로 돌려왔는데 네. 한타를 좀 힘들, 너무 힘든 것으로 하지 않을까. 아, 확살 용이랑 용한테 맞아 힘든. 자, 근데 일단은 뭐 한세준 무제팀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압골드가 붙어있던 그렇죠. 메인과 중바트 죽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컸어요. 요거를 이제 징크스가 먹었으면 큰일 나는 거였는데 지금도 진짜 징크스 근데 잘 컸기 때문에 네. 슬슬 분위기가 네. 살짝 이게 이제 용은 두 개인데 네. 이러면 이제 후반은 거의 끝까지 맞죠. 가는데 맞죠. 맞죠. 징크스는 잘 크고 있고 징크스는 잘 크고 있고 네. 지금 세트는 너무 맛있어졌고 네. 최식에는 빠졌고 크게 빠졌고 맞죠. 근데 이게 용이 두 개가 굉장히 큰 게 4인1검 팀 네. 입장에서는 그래 다 가져 나 징크스 팀 띄울 거야 하면 어쨌든 그만큼 시간을 이미 번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잘 큰 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아쉬운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급값 제대로 해. 아 근데 제압 골드 일단 줬고요. 아니요 이거 녹두한테 줬구나. 아 근데 루시안이 들어왔고 이거 유미까지 죽나요? 유미까지. 와 이거 학살 커요. 학살 선수가 좀 이렇게 머리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라인 전 디테일이 좀 아쉬울 뿐이지. 아 트리플 킬? 학살 선수가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야. 아, 그렇죠. 한타 때 가끔. 용검을 뽑아요. 아, 용검을 뽑아서? 시간을 막 느리게 느껴요. 맞죠. 오, 네. 굉장히 잘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골드값, 큰값
제대로 하는 네. 선수거든요. 아 선수들도 라인전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서플이 저 티어기 때문에 또 고티어 서플 있었으면 더 잘하는 모습 보여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와 근데 여기서 전 뜨뜨뜨뜨가 진짜 잘해주는 거예요. 힐 다 돌고 유닛 공격 뛰고 여기서 선배를 또 와 벽구까지 들어가면서 플래시로 바로 와 궁도 빼고 어쨌든 제약 골드가 챌린저한테만 안 들어가면은 사실 녹턴한테 죽거나 뭐 말파이터한테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뜨뜨 선수 이번에는 다 해줬죠. 그렇죠. 한 밥상 다 닦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밥상 박살이니까. 박살이 너무 잘 먹었어. 맛있게 빵 국자로 퍼어요. 숟가락이 아니라 국자로 퍼어요. 맞아요. 네. 어, 프렌즈 됐죠 지금. 뜨뜨 선수 오늘은 네. 좀 다른데요? 그렇죠. 네. 사실 이상적이에요. 네. 뜨뜨의 제약 골드는 죽이면서 학살에게 그렇죠. 제약 골드 주는. 그리고 뜨뜨 제약 골드를 저 티어한테 주고 맞아요. 우리 팀 티어 고 티어가 힐을 먹고 맞아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에요. 이러면 뜨뜨 부담 없어졌어요. 맞아요. 또 죽어도 되긴 네. 해요. 저는 사실 서포트 정글한테 죽어주는 건 뭐 처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동의합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그냥 뭐 자이닝컴 팀에서는 이제는 징크스 해줘예요. 징크스 해줘. 그러니까 아까처럼 최기명 선수가 한 것처럼 행제가 다 해야 돼. 근데 네. 이 징크스가 이제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아, 오른 같은 챔피언 그렇죠. 너무 약하지 않나. 오른 마우카이 베인 이 루시안 뭐 다 이제 좀 압박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 점차 차 플래시 없거든요. 절대 죽으면 안 되죠. 아 시작됐습니다. 저희 미국 컨티뉴. 근데 학살 도주. 학살 죽으면 큰일 나요. 학살 죽으면 큰일 나요. 와 구들 그냥 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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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자 어 들어가서 이거 정화 있죠 그래도 정화 풀고 하지만 야 리바트가 와 조지까지 이거 바론까지 가나요 바론까지 와 이거 문월이 더블 너무 잘 묶었죠 문월 문월 너무 좋았습니다 마카를 뽑은 이유를 보여주네. 이런 약간 뜨뜨 선수는 사실 이게 제가 볼 때 그냥 못해서 죽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기 딱 죽은 순간 어 밀렸다. 아 미안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 소리. 혹시 내가 이거 무의식 중에 다 생각한 걸지. 아 그걸로 이제 미안 삼고 내가 위치가 좀 여기서 나 물면 다 죽어야 돼 원래. 에이.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이게 나야. 하지만 에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지. 끌어들였어. 절대 아니라는 거. 나이스 우리 팀 이러고 있었겠죠. 끌어들임. 아 근데 진짜 이상적이네 이 팀. 어 여기서 여기까지 좋았는데 이게 없는 죽음이었는데 이게 의미가 그런데 이게 또 제약 골드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억울하 끌려요. 엄청 깠거든요. 사실 여기서 여기서 더 하기 안 하기는 상대가 결정하는 맞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의 능동이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는 뭐 이제는 네. 던져도 죽어도 네. 좀 이게 많이 좀 힘들어지긴 했죠. 아 존바트도 이거 살 빼주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정화도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용까지 이제 하나하나씩 챙기기 시작하는 한상 좀 무제 팀. 그러면 미드바텀 그냥 하이패스죠. 탑에 보였기 때문에 하얗고 뜸이 조금 아쉽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챌린저 이게 미드인데 뭔가 좀 데스를 첫 번째 데스부터 좀 말리지 않았나.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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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원하게 한 거죠. 와, 징크스가, 아, 지금 오른의 게임에 대한 영향력이 루블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나요? 징크스 12배 차이가 훨씬 높다. 아, 어. 그리고 지금 르블랑이 마오카이 때문에 들어오질 못해요. 맞습니다. 들어가면서 뭘 해야 되는 똥글로 묶여버리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널 선수의 마오카이 팁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이거 찾았네요, 픽을. 왜냐면 막 소라카 이런 거에서 또 힐 주고 이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CC 있는 걸 넣어가지고 확정 CC. 든든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 가야 되는데 자 뒤를 잡을 수 있나요? 오른 맞아주고요. 플래시는 있어요. 오른? 쓰고 플러판단 좋아하면서 자 앞을 썼어요. 이건 해야 된다. 갱제 해야 된다. 잡아줬고 자 근데 갱제로 갱제 자자 야야맞지 오비 오 됐어요.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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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없었어요 말파이트가. 네. 이게 갱승지로 블래시까지 쓰고 눈이 다 썼는데 아 이게 맛있는 거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렇죠. 시안을 잡았거나 뭐 그렇죠. 손바투를 잡았으면 괜찮은데 공을 이게 맛이 없거든요. 뭐가 해야 되는데 에이. 똥통에 빠졌어요 결국에는. 맞아요, 지금 다음한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져야죠. 맞아요. 갱승제로 해서 지금 네. 책임형의 냄새가 맞죠. 나요. 책임형의 냄새 전반 책임형의 냄새가 납니다 지금. 네. 앞으로 5분 동안은 네. 집에 있어야 돼요. 못 나와요. 맞아요. 플랫 네.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네. 23분 많이 걸렸어. 야, 그리고 이번 판 뜨뜨뜨 KD 제대로 올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역대급입니다. 거의 예. 5.5 가량 되는데 예. 1.18이었는데 이러면 확 올라가죠. 맞습니다. 끝나면. 아, 자 4인 1검 팀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위처럼 학살이 갑자기 막 압돌풍을 써가지고 네. 어이쿠 하거나 그래. 아니 뭐 줌바 때문에 뭐 무리한 플레이. 줌바 때 무리야. 근데 줌바 때는 무리를 안 해요. 맞습니다. 아 이게 삼성은 제가 무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공격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가끔 무리를 하면 그것도 무리 매서워요. 아, 맞죠. 매서운 무리가. 이 무리를 받으면 뭔가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 입장에서. 스마트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플래시 없거든요. 하지만 해야 된다. 컵을 막아주려고 하는데 아, 네. 조금 아쉬운 건 약간 원래 유미가 뭐 르블랑을 타던 녹턴을 타가지고 네. 좀 이런 플레이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예 선수의 좀 미드 라인전에 대한 좀 아쉬움부터 좀 연결되지 않았나. 네,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아, 뭐 녹턴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녹턴에 타고 걸어주면서 이제 좀 이제 그렇죠. 빠지는 뭐, 말파 공작 들어가면서 신장가 썰어 감고 그렇죠. 신장도 터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사실 이제 여의고도까지 왔을 때는 네. 말씀하신 대로 녹턴 말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맞죠. 들어가는 거를 이제 지금 환상전 팀이 잡기는 너무 질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4인 1검 팀은 원래 이상적인 구조는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르블랑의 잽. 네. 그리고 잽, 이제 징크스의 그 로켓포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상대방한테 압박 주는 네. 그 골드 차이가 안 났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게임을 이끌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제 많이 말려서 4인 1검 팀이 이제 그 승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기는 그 싸움 구도가 잘 짤지가 않아. 맞습니다. 그렇다고 르블랑이랑 지금 그 징크스가 툭툭 막 잽 치는 게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잽 치면 바로 엎어 맞아요 지금. 네. 한대 치려고 했다가 네. 징크스가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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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요. 네. 바로 그냥 엎어 맞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여기가 이제 최종전인데 여기 승자는 이제 바로 저라데스 아이유 팀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뜨뜨 선수가 이긴다면 뭐 뜨뜨와 이제 시맥의 네. 대결도 라인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저라데스 아이유 팀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과연 어떤 팀이 올라가게 될지. 그래도 징크스 3코어 떴어요. 어 3코어가 이제 잘 뛰었고요. 네. 근데 플래시 없을 때는 절대 한타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다 줘야 돼. 왜냐면 이용 챙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간을 그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김승재로 선수도 플래시가 돌 때 나가겠죠. 이용까지는 주고 나한테 와라. 네. 와라. 대한 골드도 아니고 뭐 잡을 수 잡아봐라. 우리 큰형님들 뒤에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오른부터 시작해서 기다리고 있고. 근데 연기는 좀 너무 못하네요. 저기서 누가 들어옵니까? 네. 너무 안정성에서 그렇죠, 지금. 이게 이러고 서 있으면은. 뜨뜨가 네. 라인즈에서도 가끔 정글이 오면 연기를 하거든요. 아 연기를 해요, 네. 진짜 볼 때만 느끼는 건데 네. 연기를 진짜 탑 마이너스는 제일 못해. 아 연기를. 네. 연기력 정말 중요한데 저게. 정글이 딱 왔을 때 뜨뜨는. 오 근데 그렇지. 아 문얼이 맞아줬어요. 야 문얼 10씩. 야 노데스. 네. 그리고 마오카이가 저게 신화템 가기가 애매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예, 첫 망자. 망자를 가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덤블조끼. 야 그렇죠. 아이 그 말고 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묶으면 데미지 덜 들어가는 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많이 가는데. 심연에 가면? 그렇죠. 심연에 가면, 네, 심연에 가면 이거로 많이 가는데. 근데 이거 근데 그래도 이제 칠 때는 기회예요. 힘이 세긴 해서 사실 미드랑 탑 밀어놓고 치는 게 더 기분이 있던데. 자, 그냥 쳤어요. 이러면 스마스함 될 수 있거든요. 그냥 뭐 군바 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죠. 자신감이기 때문에 야 군바한테 내가 내한테 뺏기겠냐. 맞죠. 시원시원하게 동찰도 많이 나고 시원시원하게 뭐 미드 라인 먹고 시야 먹고 필요 없어. 그렇지. 아 내가 알아서 할게. 들어오면 원 플러스 원 아니야? 그렇죠. 근데 한 번씩 저러다가 이제 미끄러지면 대참사거든요 그냥.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용도 많이 못 먹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유리한 데다가 더 유리해진 상황이고 바로까지 먹어줬고 그리고 지금 오
봤대요. 지금 시즌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CS가 1등이에요, 지금. 아니, 229. 그렇죠. 330. 그럼 비어오죠? 어딨니? 네. 지금 르블랑도 원콤 나죠, 이거는? 그렇죠. 수면 맞으면은 네. 위험합니다. 자, 그래도 오른이 바텀을 밀 때 텔 타기 전에 한번 먼저 거는 설계. 녹턴 궁 쓰면 이거 텔 못하거든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 천국이 아까 빠졌기 때문에 그러네요. 들어가기도 힘들고. 자, 유미가 말파이트에 탔다는 거는 우리 한번 걸어보겠다는데. 다시 한번. 오빠 알아 탔고요. 예. 와, 근데 구름이 지금 잘 밀어주고 있죠. 어, 너네 다 여기 있지. 아, 나 밀게. 와, 이거 힘쓰는 운영을 어렵거든요. 원래 이런 운영. 자, 구름이 오른 선수 기량이 굉장히 좋네요. 구름이 말파고 가성비 잘 나오는 원래 골드 미드로 유명하거든요. 와! 잠깐만 이거 역전 그리고 근데 이거 분열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났어요. 근데 잡았고 자 오른 공 썼고요. 자 메인 자 들어가요. 오 오늘 나가졌고요. 메인 초식이네요. 근데 여기서 메인이 왜 메인 포지션이 아니 이거 딩크스가 딩키 다 먹으면서 이거 억제기도 하나 먹 미드 억제기는 사실 큰 게임에 영향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미션 결정력도 없었거든요. 있군요 미드 억제기. 어 딱 그 말파를 죽였을 때 네. 그 탄력 네 약간 궁을 써서 죽였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서 재밌는 아 다 맞았지만 이게 학살 연수가 아 이게 맞으면서 너무 좋았죠. 자 이게 이 뜨뜨뜨뜨가 이거 잡고 했는데 천천히 너무 신났어요. 여기 의상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의상이 없다는 걸 인지하고 너무 들어갔어요. 네 포지셔닝이 약간 무너졌습니다. 네, 이것도 구름이가 지금 레블랑 W를 끊어줘가지고 이 정도 그렇죠. 예. 딱 앞라인에 손 닿는 것만 치면서 좀 이제 무시함 없으니까 아, 징크스가 이 무한에 되고 징크스 너무 잘 나왔죠. 오. 이렇게 되면 지금 오 근데 이건 근데 징크스가 플래시가 없긴 하지만 네 4코 미드 이게 원래 바로 먹었으면 방금 다 억제기를 밀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미드 억제기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까지는 아니어서 그렇죠. 자 용리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그냥 갑니다, 그 줘도 돼요 그냥 이건 이제 뭐 의미 없거든요. 뭐해? 그냥 우리 징크스 플래시 기다리자. 맞죠. 이거는 과연 등승제로의 하드 캐리가 나올 것인가? 어 수은까지 나왔어요. 이러면은 뭐 정화 없더라도 그렇죠. 한번 이제 끌어들일 수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래도 뜨뜨뜨 팀 조합이 좋아요. 그건 맞죠. 그 징크스 상대로 오른이 그쵸 2턴이죠 지금. 네 오른 마우카이가 잘하면 어차피 포지셔닝을 강제하고 그러니까 죽이거나 네. 징크스가 살면 딜을 하나도 못 내는 포지션으로 밀려나거나 아 이거는 빠지면서 어 근데 피했어요 일단 피했습니다. 여기서 억제기만 하나요 억제기만 그냥 억제기 치고 아, 마우카이 공도 너무 좋았네. 이야, 깔끔한데요. 나이스 트라이였어. 약간 이상적인 지금 그렇죠, 그렇죠. 밀어내기죠. 오른이 궁만 써도 베인이 디랑, 그러니까 지그스가 디랑이 쉽진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게 약간 초조하네요. 그렇죠. 약간의, 그렇죠. 약간 이제 지금 약간 징크스 좀 템이 이상한데 약간 좀 그 무한 파밍 자리 잡았거든요. 그렇죠. CS 353개. 네. 자 그리고 이제 용까지 먹었는데 아 3 바람요. 결국에는 또 하위 선수도 어쨌든 챌린저기 때문에 네. 적팀 마방팀도 안 갔고 좀 귀찮게 해주는 플레이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하다가 뭐 미션을 한번 끊어내는데 성공한다면 그렇죠. 나오는 건데 진짜 모르겠는데요.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아 이 갱승질에도 징크스기 때문에 그래도 징크스 전멸 없으면 필드도 못 나요. 맞죠. 전멸 네. 이렇게 아무리 잘 커도 네. 그리고 오른 릴리아 마우카이 맞습니다. 또 너무 아프시다 보면 또 빨려드리면 안 되겠죠. 특히 뜨뜨 선수 너무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천천히 앞에 거부터 때려도. 그리고 오른 마우카이 열어줄 때까지 그렇죠. 기다렸다가 그렇죠. 확실히 묶이면서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무시한도 그리고 지금 세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적 질러지는 잡지 않아도. 그래서 탑 이제 억제기를 두 개 까놔서 탑 쪽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 같고 그렇죠. 바론이 4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치다가 우회하겠죠. 바론 쪽으로 갑자기
물고 갑니다. 이건 막아야죠. 이건 아마 제가 볼 때 마오카이 궁이나 오른 궁을 쓰고 밀어내면서 한번 밀각을 볼 것 같은데. 이거 삼억제기는 안 좋아요. 삼억제기는. 근데 일단 네. 바로 보겠다. 네. 근데 여기서도 한상준 기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턴에서 만약에 궁극기를 쓴다면 부르는 그렇죠. 오른이나 뭐 그렇죠. 다른 친구가 궁을 쓰면 바른 턴에 일단 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나가나요? 4인 1검투. 아직 징크스 플래시 안 돌았거든요. 시야가 다 잡혀있어서 일단 나가기 좀 힘들긴 합니다. 필드 나오는 건 조금 무리죠. 4인1검 팀 지금 힘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네. 끌어올렸지만 네. 필드 나오는 건 많이 부담스러워요. 플래시가 안 돌았는데 그렇다고 용이 나오긴 해요 지금. 다루면 주면 상업제기가 붙고 붙고 되거든요. 어떤 판단을 할지. 여기 썸을 보네요 이러면. 더? 스마! 아 스마 싸워요. 스마 대기였고요. 이렇게 약간, 되면 네. 약간 스마만 본다 싸우는 건 아니고 저 줌바트 달려요 줌바트 달려요 줌바트 달려요 달려라 줌바트 달려라 쪼인다 저 뒤에 죽어요 징크 스플릿 조금 남았어요 자 근데 일단 미드랑 자, 미드로, 지금 바텀 미드로. 아 웨이브 들어가는데 그렇죠. 자 오른쪽 없으니까 그래 근데 네. 녹슨 없고 이대로 끝내는 압박 주고 끝내는 압박 그렇죠 하예 자 톡톡 칩니다 이거, 지금 아 이거는 자 오른이 이제 궁극기 쓰겠죠 오른의 궁극기에 들어가면서 그렇죠. 자, 이렇게 진짜 플래시 빠져야 되고. 빠졌어요. 빠졌고. 빨리빨리 죽어. 야, 근데. 어, 죽는데? 자, 근데 빨리. 끝까지 말자. 넥서스 끝까지 말자. 넥서스. 아, 이러면 못 막죠. 야, 아, 이렇게. 깔끔하게. 아니, 이거는 제가 4인 1검 팀에서 그냥 막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근데 만약에 꼬레가 들어가는, 플래시 들어가는 타이밍까지 좋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스틸 했다면. 근데 줌마트잖아요. 아, 그렇죠. 예. 멀 선택하기는 어렵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쿨하게 주면 위에 삼억제기를 좀 방어할 힘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맞습니다. 해서 그냥 스틸만 한번 늘어보자. 아, 그래서 한상준 무죄팀이 일단은 1대5로 앞서 나가고 네. 자, 2세트까지 잡는다면은 이제 CV맥스와 뜨뜨뜨의 대결도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네. 자, 한번 와야 될 것 같고 야, 저번에 연기는 진짜 아, 이상적이었어요. 그렇죠. 나인도 다 이겨주고 자 일단 딜량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량 보시면은 야 징크스가 이제 고급국가 하면서 딜 열심히 넣어봤지만 더 잘해줬어야 돼요. 더 했어야 돼요. 더 했어야 돼요. 야 이거보다 더 했어야 되는데 더 했어야 돼. 아 근데 확실히 하얗고 예쁨에 좀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첼 미드가 너무 아쉬운 모습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르블랑이 잘 커야 징크스가 딜을 하기 쉬워지는 구조가 나오는데 그렇죠 계속 줄다리 해주면서 르블랑이 못 컸는데 징크스 혼자 어떻게 합니까? 맞죠 저 티오가 또 인시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도 아니고 아 그래도 최대한 네. 만드나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뜨뜻팀은 뭐 이상적이었죠 뜨뜻 초반에 잘 크면서 중반도 실수 전혀 없고 닭살도 또 킬 많이 먹으면서 성장 잘해주고 구름이 오른 달랐어요 맞습니다 구름이 오른 대단했고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지금 나온 LUF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최약체가 문월인데 문월의 마오카이를 발견한 것도 되게 좋은 동적으로 진짜 좋은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노데스 아닌가요? 네. 노데스였나? 하여튼 뭐 진짜 노데스 같은 플레이 보여줬고 사실 오른이랑 마오카이가 네. 원래 저 팀 한번 팀의 데미지를 입히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아 맞습니다. 이 판에서 그만큼 잘해줬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럼 이번 판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한번 네.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라이트 보여주세요. 아,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다이브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또 어디 돌돌돌돌이 내 바위개를 오늘 미드도 없잖아 그렇죠 오른공 써주면서 아, 바로 잡았는데 성공하고요 아 이거 여기 너무 컸죠 아 이게 하예 선수가 여기 첫 데스 시작인데요 네 여기서 왜냐면 녹턴 궁까지 빠졌어요 아, 들어가면서 라이너도 너무 편해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자, 다이브를 하는데 꼭 잘 박았지만 결국 때 뭐 살았고요. 그렇죠. 여기서 한번 알고 있었죠, 근데 이거는. 그렇죠. 들어가면서 야, 오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이 데미지 끝까지 넣어 줘. 뜨뜨뜨. 딜 좋아요. 딜은 네. 딜링은 진짜 최고입니다. 자, 딜링 잘해요. 자, 여기서 한번 하려고 하지만 르블랑 스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킬도 없었고 거리도 그렇죠. 좀 멀었고. 거리도 멀었고. 아, 그리고 타워까지 깨주면서 괜히 들어왔다가 이거 하얗고 예쁜 너무 아쉬운 모습이었고 여기서 어떻게 한번 좀 되나 했거든요. 싶었는데 아 잡으면서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또 킬 먹으면서 나쁘지 않겠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쭉쭉쭉쭉 때려주면서 문월의 마오카이가 또
하지만 뜨뜻한 중간에 조식이에요. 아, 마우카이랑 오른도 중간중간 너무 잘 받쳐주네요. 네. 탱커 역할을 진짜 네. 제대로 해줬어요. 그냥 한 번도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뭐 용까지 먹는데 성공을 했지만 여기서 또 뜨뜻. 아, 뜨뜻뜨뜻 이 장면 컸죠. 그렇죠. 벽궁까지 넣어주면서 플래시로 들어가서 딜. 지금 소대장은 보면은 항상 플래시 궁을 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궁극에 반응하니까 항상 플래시 궁을 써서 반응하더라도 무조건 맞게끔 그렇죠. 이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이게 팀적으로 콜이 있었던 것 같죠? 여기서 또 루시안이 트리플 킬 가져가면서 네. 뜨뜻은 죽었지만 네. 루시안 키워주고요. 그렇죠. 또 깔끔하게 아 배워주면서 악산에게 들어가고 여기서 어떻게 또 되나 싶었는데. 되나 싶었는데 여기서 뭔가 만드나 했거든요. 너무 많이 쓰고 거기다가 르블랑이 한번 더 들어갔는데 여기서 막 들어갔는데 그 무너래 아 과히 묶어주게 널로 와 자 묶어주면서 이 장면 좋았죠. 또 그리고 이제 줌바트가 들어가면서 뺐지만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이제 들어오는 것까지 조식에로 빙봉 바론까지 가지고 예. 여기서 갱승 들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여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끝까지 박으면서 다 잡아야 돼 끝까지 박으면서 쭉 갔는데 맛이 없어 채소였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너무 맛없어 맛없어 뒤에서 진이 고기가 아니었어 나 뜨뜨뜨뜨의 베인이야 디라나는 최고야 디라나도 최고야 구덩아 만들어봐 내가 물리니까 문제지 진이 물려주면 나 딜 최상으로 넣을 수 있어 맞습니다 쭉쭉 넣어줘요 그냥 아 그리고 여기서 자 갱승 제로가 타이밍 너무 좋게 궁극 있으면서 1000원 먹은 거거든요 여기서 1000원 먹고 여기서 또 또 말파이트 잡으면서 아 신난다 오이스 내가 발동이 됐어 뭐 징크스 마냥 발동해서 에라라라 나줄게 나죽어요 어란 어란 죽으면서 여기서 다 죽거든요 팀이 그래서 혹시나 했거든요 우리도 진짜 비비다 했는데 아 바론을 먹히고 난 후에 마지막 장면 바론 먹히고 그렇죠. 뭐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네,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고 오른손을 쓰고 그리고 이제 중반대 오른쪽 포지션까지 들어가면서 아 씹을 거 씹어주면서 들어가서 징크스까지 잡아주면서 아, 마무리되면서 마무리. 넥서스 터지면서 GG 이렇게 게임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야 이거 어 잘합니다 야 이거 예상을 어떻게 보면 뒤엎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투표가 많았어요 투표는 많긴 했는데 네. 일반적인 생각은 뒤집고 그렇죠 오히려 뜨뜻팀이 한 판을 노벤전이 생각보다 뜨뜻팀도 네. 강하네요 진짜 아, 아까 강해요. 말씀하신 대로 소대장님 같은 이제 저티어 탑분들 만났을 때 뜨뜨뜨뜨와 줌바트의 그 설계 아까 말씀한 대로 진짜 제가 볼 때는 다 원딜체리니까 어차피 잘 커. 그리고 탑을 잘 푸는 팀이 진짜 이기는 것 같아요. 뜨뜻하는 픽들 중에서 베인이 그나마 생존율도 좋거든요. 맞죠. 드레이브나 칼리보다 그렇죠. 탑이 좋기 때문에. 체어도 들었고. 탑 게임을 했을 때 이제 그 게임 중반을 완전 주도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맞죠. 훨씬 더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탑을 가는 정글러까지 같이 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하는과 동시에 여러분들 해조 SM 팀과 이제 마린이 최고야 팀 첫 번째 경기였는데 네. 자 이벤트 당첨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30만 원 가량의 이제 게이밍 세트 당첨자는 누군지 보여주세요. 멍뽀뽀님 아 너무 와. 축하드리고 멍뽀뽀님 이제 게이밍 세트 나가니까 네. 요 게이밍 세트로 게임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 챌린저까지 화이팅 하세요. 바라겠습니다 진짜. 예, 다음에 또 LBF에서 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요. 나올 수 있죠. 아, 혹시 모르니까. 에이, 장난, 장난. 혹시 모르니까. 알려줘, 왜냐면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피자 공식 네. 계정으로 쪽지 발송되니까 네. 꼭 쪽지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네. 이벤트 수령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2세트 과연 과연 한상준 국제팀은 이기고 올라갈지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아직 지금 서로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가세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다녀오세요. 네. 편하게 다녀오세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 예,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네네네. 네. 이제 또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 저희 또 뭐 물 한 잔 하면서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아 솔직히 누가 이길 줄 알았나요 오늘 경기 1세트? 마이크 떼고 가지 말고 가라고 했는데 마이크 떼셨네요 벌써. 네.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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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1세트는 뜨뜻이. 오. 어떤 거요? 1세트 누가 이기실 것 같았나요? 1세트 저는 노벤전이라서 사실 아 좀 반반일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의외였던 게 그래도 하얗고 이쁨이 아리를 안 했다는 점. 저도 아리를 안 한 점. 그리고 저는 오히려 유미를 생각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4인 1검 팀에서
유미를 강제로 먹다 보니까 오히려 징크스 픽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오른을 먹었으면은 브라운 같은 걸 해가지고 좀 지켜주면서 갱승 제로가 딜링 걸 좀 편하게 해준 게 어땠을까? 유미를 주더라도. 그렇지, 근데 노벤전인데 이게 네. 빼서 문어를 넣어서 유미할 거라는데. 아 그렇죠. 응? 아닌데 우리 마오카이 할 건데 바로 나온 거죠. 아 그렇죠. 자 뱀픽 시작됐다고 합니다. 뱀픽 어, 네. 보시죠 여러분. 어, 네 바로 갑니다. 자 뱀픽 자. 보시면 자 이번에 이제 노벤전이 사이드가. 아니라 그렇죠. 뭐 베인 같은 건 당연히죠. 어, 어 유미. 아 그러니까 이게 유미 티어가 적팀한테 죽이는 싫고 어, 먹히는 분가 좀 아, 아쉬워 그렇구나. 정말 싱크스 캐트를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유미는 없애고 맨하자. 그렇죠. 아리 너희는 그럼 아리예요. 아리까지는 한 이런 억울하죠. 아 나 전판 아리 할 거예요. 그렇죠. 아씨 아, 블라인드인데 아리 아니 유미인데 아, 아리 할 거예요. 아마 이쪽에서는 이제 네. 뜨뜨 벤이 나올지 그렇죠. 아니면 종글 벤이 나올지 베인까지는 자를 것 같아요. 그렇죠. 베인, 왜냐면 드레이븐 칼리스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줄기가 도주기가 없는데 그렇죠. 베인은 또 은신. 오, 근데 칼리를 자르네요. 오, 야 칼리를 잘랐고 사이즈 거면 이제 뱀픽이 마지막 벤이 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렇죠. 여기서는 아마 또 뭐 징크스 자르나요? 뭐 징크스를 자르던 아니면 뭐 녹턴 같은 것도 녹턴도 굉장히 까다로워. 있고. 그래서 꿀의 네. 선수의 뭐 녹턴 바이를 벤한다던가 아니면 경제 선수의 오, 오히려 오. 미드를 두 개를 벤을 하네요. 오 이렇게 되면 하예 선수가 근데 주력픽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하예 선수가 뭐 빅토르 뭐 다른 분들 다 잘하거든요 사실. 어 티모 베인을 주겠다. 베인을 오히려 해라. 요 이렇게 되면 정글도 다 살았어요 지금. 그렇죠. 아, 뭐 징크스까지 자르겠죠 사실. 징크스 후반에 아, 좀 안 안 자를 것 같아요? 케이트 이거? 근데 졌는데 갱제 선수가 징크스를 잘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케이틀린 픽 밴드 의미는 있다고 봐요. 케이틀린 진짜 티어가 높아요. 아 케이틀린이 확실히. 근데 어차피 징크스를 줄 거였으면 케이틀린 밴드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왜냐면 다 풀었으면 징크스 할 거니까. 근데 저는 차라리 류블랑을 네. 살리고 네. 아예. 네, 그니까요. 왜 류블랑 전반에도 오른쪽 상대해봤고 오른 밴 못하거든요 이쪽은. 그렇죠. 차라리 네. 두 개를 원딜을 밴하는 게 그럼 뭐 이츠가 나올 건데 이츠가 네. 더 무섭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러니까 밴할 거면 다 두 개 밴하고 그렇죠. 안 밴할 거면 그냥 밴을 아예 안 하고 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이건 뭐 이제 팀마다 뱀픽에 네, 생각이 있겠죠.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오른 먹었고 네. 자 저는 중바 때 니달리도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 아니, 일단은 나와야죠. 아, 베인은 아니 뽑았습니다 저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베인이 살아? 뜨뜨의 베인은 보통은 이제 카운터 픽으로 많이 쓰는데 맞죠.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응. 그냥 누가 나오든 내가 곧 베인이야. 맞아요. 내가 베인이야. 맞아요. 네. 어떻게 하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와 빅토르 후반 딜 조합은 아, 완벽해요. 징크스 빅토르. 나중 가면 이건 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든든하게 버텨줄 브라운. 오른 카운터 쳐줄 수 있고 어, 조합 되게 그렇죠. 좋은데요 지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픽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자 과연 이런 사거리가 나중에 진짜 엄청 길기 때문에 후반 갔을 때 파괴력이 진짜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좀 휘저을 수 있는 정글을 좀 그렇죠.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니달리나 릴리아 한 번 더. 릴리아가 왜냐면 정글링도 카운터 정글 또 치기가 좋기 때문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릴리아 한 번 더 하는 거. 릴리아 한번 가나요? 어 릴리아. 아 저는 또 녹턴 밴을 굳이 안 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녹턴이 전반에 막 엄청 까다롭진 않았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아니면 소대장에 뭐 탑을 좀 밴해주나요? 말파이트 같은. 근데 원래 말파이트가 사실 베인 상대로 좀 괜찮은 픽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글까지 이제 저 티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거는 바이, 오히려 바이 같은 네. 거 밴하면서 꿀에가 그냥 적정적으로 한 명 무는 걸 오히려 맞죠. 더 그냥 더 까다롭게 생각한 것 같죠? 그렇죠. 왜냐면 그 힘이 없는 정글러를 줬을 때 줌바 때에 또 릴리아의 픽이 좀 더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 녹턴. 이게 제가 볼 때는 말파이트가 원래 좀 힘을 썼으면 배날만도 한데 상대 해봤는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뭐요? LUF 이번 대회에서 저 티어한테 말파 주는 건 오히려 이득이다. 아 말파이트. 오히려 그냥 쉰 같은 게 더 짜증나지. 말파이트 그냥 궁 못 쓰고 라인전 망하다 보면은 진짜 그냥 돌이 아니라 그냥 모래알이다. 약간 그렇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말파이트를 해서 또 진 경험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팀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팀도요. 근데 녹턴을 일단 잘라줬습니다. 그렇죠. 바이와 녹턴 두 개 다 잘라. 꿀 선수의 이제 모스픽이죠. 그렇죠. 네. 야 이런 꿀 선수가 뭐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볼리베어 뭐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어래 일단 마오카이까지 잘라줬고 자 이런 뭐 탱커를 밴을 해줄까요? 문어 선수가 또 노틸러스도 가끔 해준 지금까지 사거리가 좀 있는 걸 밴해주겠다. 자 그럼 이제 바텀 픽인데 박사 무난하게 한 번 더 루시안? 루시안? 아니면 또 이즈리얼이 나올 수도 있을 이즈리얼도 나쁘진 않고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학살이 이즈리얼을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노래 틸러스로 틸러스 나옵니다. 한 번 더 보고 뽑겠다. 그렇죠. 아, 꾸레 선수가 이제 뭘 해서 제가 볼 때는 근데 딜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탱커 해주면 돼요. 그냥 자, 만약에 된다면 세주안이나 자크 같은 픽 지켜주는 그렇죠. 이런 쉔 같은. 자, 소대장의 쉔이고 스펜기에서 소대장의 쉔으로 바텀에서 딱 저 조합이었거든요. 징크스 브라움 쉔으로 바텀 자 맞아요? 생각 못 하셨나요? 아, 예? 아, 예? 생각 전혀 못 하셨고? 아니 조금 했어요. 이 사람 또 이벤트 치는구나. 아, 아니 그거 말고 예. 그러니까 그 바텀에서 기다리는 그 소대장의 쉔이 아 1레벨이요? 네. 깜짝 놀라 아, 전혀 몰랐어요? 네. 네. 정훈이가 알아요. 아 그렇죠.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바텀, 네, 저 아예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그 설계 잘했어요. 아 그래서 단단한 이제 볼리베어까지 픽이 되면서 아, 조합은 되게 좋은데요 지금? 진짜 한타의 그냥 정석, 한타의 끝판왕. 예. 그다음에 어. 힘도 그렇게 밀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브라운이랑 또 쉔 볼리베어가 어느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CC도 채워주고. 아, 학살의 루시안 나오나요? 아무래도 무난하죠. 루시안 픽이. 학살의 루시안 락인이 됩니다. 학살의 루시안과 노틸러스가 락인이 되면서. 그렇죠. 주로 주 픽이기 때문에. 네. 자 이번 경기는 하야코 예쁨이 확실히 딜을 좀 많이 아. 추가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챌린저 미드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LUF 같은 대회는. 네. 지면 챌린저 탓, 이기면 저 티어 탓이 많아요. 아, 왜냐면 지면 챌린저 탓 맞아요. 아 그렇죠. 왜냐면 챌린저가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거고 네. 저 티어가 조금만 아까 오름 같은 플레이 네. 구름이 선수 같은 플레이 해주면은 구름이 선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맞죠. 저 티어가 잘해줄수록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최종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보시면 아 근데 네. 저는 말파이트보다 쉔이 베이사들 버티기 더 힘든 것 같거든요. 아 좀 많이 힘들죠. 네. 왜냐면은 압박감이 없어요. 베인 입장에서 네. 소대장 꾸레한테 내가 죽는다? 그럼 진짜 이거 뭐 현실에서 죽는 느낌이 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호랑이가 네. 토끼한테 물리겠습니까? 맞죠. 안 물립니다. 좀 많이 편하게 할 수 있고 네. 근데 반면에 4인 1검 팀의 장점은 뭐냐? 장점 한타의 조합이 미쳤다. 한타 조합이 미쳤다. 너무 좋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한상준 무제팀 한타 가기 전까지 얼마나 베인 릴리아로 굴리고 바텀 라인즈 좀 안전하게 해주면서 구름이의 좀 그런 이제 이니시나 좀 이런 좀 초반에 좀 많이 싸움을 일으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안녕수와의 수야의 네. 브라움도 아... 어제 진짜 고릴라 해설이 이제 해설을 왔다가 이런 망언을 하고 왔거든요. 안녕수와의 네. 브라움은 이상호보다 티어가 높다. 동의합니다. 예? 예? 당시 스레시 원툴이잖아요. 예? 아 예? 아 예. 일단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아, 진짜 안녕수와의 브라움이 뭐 오른 공 다 막아주고 앞에서 딜을 아, 그렇죠. 다 막아주고 그렇죠. 스킬샷도 굉장히 아, 좋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 안녕수와의 브라움을 또 어떤 식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브라움. 아, 어제 마지막 또 네. 브라움한테 스킬 다 맞으면서 끝났잖아요. 걸렸나? 아무도 언급 안 했는데. 아, 우리 둘 다 피해자죠, 사실. 예. 당시 목표한테 처맞을 때 봤어요. 저도 수야한테 맞는 거 잘 봤어요. 예. 네. 아이고, 15X 센서도 이제 곧 돌아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네. 후반에 빅토르 픽이지만 사실 티어 차이를 생각하면 계속 압박을 계속 아, 가능하죠. 계속 무조건 조금 들어가면서 네. 정글이 조금이라도 편하게도 만들어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챌린저 미드기 때문에 허리가 튼튼해야 튼튼해야 되고 머리랑 다리가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보면은 이 오른이라는 픽이 6렙 네. 이후에 갱홍이 정말 좋은데 6렙 전만 좋은 건 아니에요. 맞죠. 중반대에 갱킹 미드긴 경우면 언제든지 잡아낼 수 있거든요. 3렙 아까처럼. 이후에는. 아까 리블랑도 잡아냈어요. 맞죠. 피토르라고 못 잡아내겠습니까? 그렇죠. 보여줘야 돼요. 때문에 한번 네. 보여줘야 되고 오셨네요. 오징어를 왜 이렇게 길게 싸시는지 거의 진짜 현실하마거든요. 그렇죠. 현실하마라가지고 좋습니다. 예, 옆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마이크 찾으시면 되고요. 네. 뱀픽 끝났나요? 뱀픽 끝났습니다. 네 이제 베인이 한번 다시 한번 나오고 다시 한번 베인 또 벤을 안 했어요 적팀이 벤을 안 했다고요? 네 그리고 쉔을 했습니다. 누가 벤을 안 했어요? 그 소대장 팀. 아 네. 소대장 선수가 쉔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 팀 지켜주고 한타에 좀 더 힘을 실으겠다. 그렇죠. 네 그 표 탑은 지금 챔이 뭐 나왔죠? 베인 대 쉔. 네 베인 대 쉔 나왔죠. 베인 대 쉔. 네. 아 쉔 버티기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아 진짜 힘들죠. 자 가보면 될 것 같고. 또 베인 쪽이 그리고 또 최정글이기 때문에 쉔 쪽은 또 이제. 저 티어 정글이기 때문에 골드 정글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저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제 소대장의 쉔 이제 도박 팀을 격파하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했던 쉔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쉔의 또 이제 그 네. 자신감이 굉장히 차올랐을 거거든요, 소대장.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네. 소대장의 쉔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게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퍼즈 걸릴 겁니다. 아마 퍼즈가 걸리는데 아마 그 퍼즈의 이유는 네. 학살의 화장실 이슈가 아닐까 아... 예견해 봅니다.
동의합니다. 모르겠지만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고. 네. 아, 과연 이번 경기를 끝내고 한상전 무제팀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 사실 이런 거 올라가는 것도 역대급 이제 성장 스토리거든요. 아, 성장 드라마예요. 막 진짜 막 싸우고 치고 막 힘들고 하다가 막 울라고 하고 하는데 뭐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은 올라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제 경험치였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네. 이제 시맥과 뜨뜨의 대결과 아. 줌바뜨와 절하대스 대결이 아. 또 기다리고 진짜 있거든요. 재밌는 매치네요. 네. 라인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라인업이 다이아첼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탑정글 싸움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뭐 만나게 되면 뭐 이렇게 승리 예측하시나요? 아니 솔직히 라인전은 근데 제가 다 이겨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어, 탑에서? 네, 이상하게 지더라고요. 어, 라인전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스크림에서 일부러 패작한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약간 좀 얘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좀 내 실력을 좀 숨긴다 이런 말도 많던데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네,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스크림 때는 오히려 그분이 그 절하대 씨가 약간 조금 더 노는 마인드가 생기지 않나. 아~ 탑 정글은 이어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활용도가 좀 정글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네,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달고 사시네. 아, 본인이 말씀 맞아요? 아, 장난이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죠, 스크린. 네. 네. 여러분, 잠깐의 퍼즈 이슈로 약간 기다렸다가 네. 여러분들 저희가 퍼즈 끝나면은 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네.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경기. 학살 입장에서도 긴장될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 팀 개심 약체 팀으로 그러니까 우리 팀 강자인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더 이기면 사망이야.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봐요,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긴장돼요. 네. 이럴 때는 우정 한번 시원하게 싸고 네, 그렇죠. 생리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준비가 네. 됐다고 합니다. 자,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한상종 무제팀이 이기면 4강 진출. 그리고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그렇죠. 포인 원검팀 네.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브라움 열심히 지금 미드 쪽 향해서 뛰어가고 있고 네. 빅토르 빅토르가 네. 나왔죠. 하얗고 예쁜 빅토르. 초반 부터패요. 오, 근데? 오, 근데? 근데 여기서? 근데 브라움이? 혹시 뭐 풀? 아, 여기까지. 네. 아이디가 너무. 뜨뜨 만약 여기서 더 치려고 더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큰일 났죠. 네. 아, 또 봐가지고. 아, 또 두 개까지 쓰면서. 들어올 건 예상해서. 그렇죠. 초반 이제 준바 때 한번 등선을 보겠다. 이런 느낌이죠? 미니언들이 상승. 이번에는 줌바뜨가 어떤 식으로 동선을 돌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자, 설마 또 들어가나요? 또 들어가나요? 아. 한 번 더. 와드가 어쨌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긴 알아요. 자, 그래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아, 생각 좀 들어가요. 이러면 가야 되긴 해요. 근데 네, 이러면 이게 줘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 줘야죠. 근데 이러면은 아까 꿀에는 또 이제 상대 블루를 못 먹었었거든요. 맞죠. 상대 형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 그렇죠. 있을지도 봐야죠. 빅토르가 이번에는 주도권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네. 자, 일단 와드 박으라는 핑을 찍혔고 그래서 지금 문어 선수 와드를 박으러 갑니다. 자, 이러면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죠. 이따가 똑같이 두 캠프를 주고 시작할지. 이번에 바로 뛰어요. 이번에 가나요? 네. 이건 못 참는다. 이거 나 아까 당했어. 내가 호구로 보이냐? 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냐? 너 이제 니네 거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나도 반반 가를 거야. 걸렸죠? 걸렸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어. 이런 거면은 먹어요. 먹어야죠 이거는. 근데 이거 1레벨에 설마 1레벨 막으러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터지거든요. 예. 네. 반반이 갈렸고 이거는 안 하는 거예요. 이번 판은 티모, 칼리스타 하나 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기억 정확히 일단, 안 나네요. 빅토르의 게임 합류가 약간 좀 늦는다면 네. 탑 정글은 더 좋아 보여요. 이번에. 아, 앞에서 이거 디나 이걸 다 먹었고 앞으로 들어갔어요. 와, 안 맞았어요. 와, 근데 고름이 선수 스킬 세팅이 너무 좋아. 이게 또 많이 해보니까 오른과 이제 갈리오 같은 빅들을 근데 이거 야, 이거 대포를 안 먹고 뒤에 있는 볼리비 고스까지. 근데 이게 뜨뜨 선수가 예. 나도 안 먹고 너도 안 먹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경험치도 먹지 마. 그리고 라인 너무 좋아요 지금. 그렇죠. 라인이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라인이 당겨집니다. 근데 제가 저 뜨뜨랑 하면서 느끼는데 진짜 네. 2랩을 못 찍겠어요. 이 사람이랑 할 때. 근데 저도 이제 뜨뜨 씨랑 이제 듀오를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아니 상대가 막 다이아 1을 만나고 마스터를 만나도 네. CS 차이를 정말 벌리면서
야, 이건 계산도 안 됩니다. 연계라서. 네. 저도 어제 2레벨 찍어보려다가 네. 죽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2레벨을 찍으려고 한번 죽어서. 아, 드디어 라인 관리. 네. 2레벨 찍었습니다. 무감히 뛰어주고 있어요. 네. 이거 안녕수야가 네. 이거 풀어줘야 된다. 아, 이거 탑으로 뛰네요. 안녕수야가. 자, 이거 풀어줘야. 탑이 CS 한 개도 못 먹었어요, 지금. 그렇죠. 라인 저렇게 하면 이제 평생 망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뛰다가 이게 도와주겠다. 어, 네, 와, 위치 너무 좋은데요, 안녕수야? 저희도 당했거든요. 와, 근데, 야, 이거 반응을 안. 어, 근데 이거 프로미 나가나? 야, 근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반응? 이거 어떻게 반응해요? 어, 누구 준바드 선수? 그건 반응한 거 아닌가요, 지금? 반응한 게 아니라 예. Q가 헛나가고 그 헛나간 걸 보면서 그 틀은 것 같은. 반응. 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Q가 잘못 나간 거예요? 네. 어. 자,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CS를 못 먹고 지금. 있거든요. 아이고, 아니 이게 아예 못 먹어요. 이거 라인 아니 CS 연계는 괜찮은데 사실 네, 네. 그 경험치가 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례비를 꽂으면은 이제 그 옛날에 과거 롤처럼 네. 나가서 킬각을 잡을 수 있어서 아 지금 아예 근데 이게 영향이 없긴 한데 연계는 사실 처음 보긴 하거든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언제쯤 CS 하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소대장 풀어주기도 애매한데 다이빙 팀 입장에서 아 그리고 저 아 김승대로도 이제 미드 쪽으로 와서 이득 보려고 하는데 저 라인 밀어놨기 때문에 이게 보기 아주 애매하거든요 이거 그냥 뭐 빅토르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기 힘들고 그냥 라인 밀어주고 집단에 한번 잡아주겠다. 또 이제 저거 전화하는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네. 영원히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저게 루즈로 주거든요. 네. 시즌 2, 3 때 이게 이제 그냥 상대도 크고 나도 크고 그거. 오, 그래도 플래시 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리하게 막으려고 했죠. 네. 탑은 열심히 또 딜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빅토르를 바텀을 보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라인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이쪽 조심히 있는데 이거 오른 또 텔이 있기 때문에 텔 타고 미드 와서 미드 커버를 하겠죠. 일단 계속 기분 좋은 건 항상 좀 무대팀이에요, 탑에서. 그렇죠, 탑이 이게 CS를 아예 지금 못 건드리고 아예 있어서. 못 먹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도 2라인이에요. 근데 이제는 풀리네요. 이제 그렇죠. 이제 축하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거를 다이브 라인으로 네. 만들어서 그렇죠, 네. 다이브를 당한다면 그렇죠, 센이 5레벨 안 되게 하면서 어? 다이브 압력 줘서 네. 막 상대 텔 뽑고 그래야 돼요. 이거 플래시, 이거 플래시로 먼저 프로타 치고 시작해. 아, 근데 6레벨 치긴 했어요. 네. 이거 점화 있기 때문에 자, 휴가. 휴가 자, 여기서 지금 자 뭐 괜찮습니다, 뭐. 좋습니다. 브론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런 실수할 수 있죠. 자, 릴리아. 지금 탑 저 비계 박는 거. 아, 저 설마 미드 같이 밀어. 이거 그냥 아니, 구름이랑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근데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줄 거예요? 이거 줄 거예요? 뛴다 뛰긴 하는데 한 개 먹었어요. 한 개 먹었어요. 44배 차이. 이거 다이브 반드시 해야 돼요. 준바트 이거 신발이기 때문에 뛰어야 되거든요. 빨리 뛰어야 돼. 이거 다이브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좀 약간 늦었다. 근데 오른 텔까지 있어서 아마 무조건 되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왔고. 자, 그래도 3개 먹었어요. 자, 시바크 쳤고요. 자, 이거 빠졌고. 자,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서 잡아요! 아, 이러면 깔끔합니다, 확실히. 아, 이거 어떻게 게임하나요? 이거 테일도 없어서 못, 테일은 있는데. 소대장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서 네. 다이브를 미리 준비해서 어떻게 더 잘했으면 테일 탄 걸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죽 테일 주. 근데 세현이 지금 네. 고민하고 있어요. 나 뭐 치한 건 좋아. 자, 일단 타긴 탔어요, 지금. 타긴 탔어요. 아, 진짜. 아, 그래도 여기서 CS 지금 행복해. 자, 빨리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 아까워요. 이거 혼신을 다해서 쳐야 됩니다. 아, 예, 맞습니다. CS 많이 따라왔어요. 그렇죠. 많이 따라왔습니다. 많이 따라왔습니다. 아까 20몇 배 차이였는데. 그래도 칸나 네. 꼬레 선수 용까지 먹어줬고. 그렇죠. 용의 힘으로 또 뭐 버텨야죠. 그렇죠. 어떻게든 버텨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링크스 있고 이번에 빅토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캐리력은 분명히 짱짱합니다. 왕구츠 선수 오그론이 네. 근데 MVP인 것 같아요. 전판도 그렇고 라인전 라인전 라인전이 어떻게 이렇게 챌린저 상대로 등등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는 6레벨이기 때문에 사실 또 미드겜 보면 웬만하면 9플래시 뭐 계속 빠져야 되거든요. 빠지고 하면 또 네. 그때부터 불편해지거든요. 그렇죠. 바텀도 뭐 네, 전령성 먼저 왔어요. 아, 먼저 올라옵니다. 타이밍은 좋아요. 8번 대기자 아예 먼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한상주 무제팀 출발하다가 다시 꺾어서 브럼 여기 보여요?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먼저 무조건 쳐야죠. 그냥 바텀 최고라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한상주 무제팀에서 좀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렇게 한데 뭐 여기서 네. 전령 풀 값 주지 않고 네.
이제 지금 방 아래서 한 세 개 뜯으면. 네. 자, 습관까지 뜯을 수가 있나요, 이거? 김순대로도 먹으면서. 제가 볼 땐 탑에 깔면서 네. 쭉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 문어 선수 이거 집 보냈어야 되는데. 네. 같이 이거를 치는 거 살짝 아쉽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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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노틸러스 노틸러스 없어도 집에... 되거든요 이거 집에 갔다가 탑을 이게 그냥 광두개로 쓰는 전령이면 네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어 근데 게임 상황이 이게 탑을 많이 오 이거 어 맞았어요? 어? 자 하나 둘 아 브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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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천천히 잘 맞춰요 이게 오 자 타워 유화했고 와 잡았어요! 구름이 챙고 잡았고 끊겼고요. 야, 오른 빼고 좋아요. 아 오른 자 비트로 거 그거 쓰면서 오른 너무 잘 쓰는데. 그리고 지금 릴리아가 좀 좀 릴리아가 여기저기 무빙하면서 야 릴리아 야 핑퐁 와 이거 근데 핑퐁 다 나왔어 맞았어 아 근데 계속해서 죽이는데 아 여기 챌린저가 킬을 먹은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저는 계속 아쉬운 게 노틸이 이게 노틸러스가 왜 여기 붙어 있냐고요. 제가 맞췄어요. 노틸이 아쉽다라고 미리. 예. 아니 왜냐면 이게 루시안이 없어요. 아예. 적팀이 대놓고 다 버리고 텔프까지 없는 거 지켜야 됐으면은 예. 노틸러스를 집에 보내고 탑 커버를 시켰으면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골드까지 같이 먹는 게 사실 손해거든요, 이게. 저거 뒤에서 노틸러스 등장했으면 그렇죠. 그냥 다 쓰러 담는 거였어요. 야, 근데 그러거든요. 반대로 노틸이 보였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노틸이 있는 것 처럼 그런 기대감이 나오긴 했어요 결과가. 아 그렇죠. 릴리아랑 오른 너무 잘해줘가지고. 맞습니다. 노틸이 바텀에 있다고 지금 이득 볼 게 없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윈터의 그럼 대단합니다. 신나 선수가 아니 뿌레 선수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이제 이 정도 나왔거든요. 네. 조금 더 손해 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서 아쉬움을 딱 끊으면서 쉔궁을 만약에 타면서 같이 했으면 진짜 좀 많이 위험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텀에 두 명이 보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서 줌바트가 어? 어떻게 맞추면서 막 좋았거든요? 그리고 플래시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때 덧 얘도 여기서? 입장. 아 근데 저기 죽네요. 그렇죠. 자 와 이제 일단 성공은 합니다. 이거? 자 플래시가 없는 건 알아요. 자, 근데 이거 뒤에 다 오고 2대2가 아니라 4대2가 아 이거는 터지기 시작합니다. 전령까지 있기 때문에 네. 아, 가세요 수야씨 비키세요. 비키세요 이거 먹어야죠. 이거 혼자 먹어야죠. 네, 이거 너무 큰데요. 바텀은 그래도 그래도 죽으면 안 되는 상체 쪽 슈퍼플레이를 통해서 네. 아래쪽에서 고혈을 빤 건데 그렇죠. 이걸 이렇게 반납하면 아 김승재로 이거 이거는 타워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플래시 하지만 그럼 어어어어어어 공기나요 상태가 들어가서요. 자 먹었고 아 이렇게 되면은 아 근데 수미의 오른 아 명품이네 명품이야.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저는 아까 느낀 게 4인 1검 팀이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전령 타임. 아 전령 아 저는 항상 무대팀에서 사실 전령이 계속 두고두고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도권이 왜냐면 쉔이랑 베인이랑 같이 내비두기만 했어도 맞아요. 계속 차이가 벌어지는 건데 네. 너무 8분 때 신경을 못 쓴 게 아닌가. 그렇죠. 어 근데 이게 시작되나요?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빅토르 킬이 진짜 크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리치가 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한사님 문제팀은 상대적으로 좀 리치가 짧고 그렇죠. 오른이 걸더라도 이번에 불화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유미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일단 미드 쪽에서 연세호 선수 벌써 1코 나왔고 아 이때 때 상당히 말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2용까지 들어가죠 4인 1거 그렇죠. 후반 캐리력 많은 조합인데 네. 여기까지 잘 챙겼다? 그렇죠. 그럼 게임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일단 뜯어주는데 와 못 뜯어요 못 뜯어요. 아 징크스 라이트가 너무 좋고 내가 크라켄까지 나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물룡 다용제는 이거 물룡이군요. 자 이거 철거기 때문에 어떻게 터뜨려보려고 했지만 소대장 내 탑 건드리지 마라. 내 거야. 네. 뜨뜨뜨뜨는 분명히 이 소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하죠? 나 억울해. 나 라인전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전령 이거 안 해주고 맞고. 해가지고 나 억울해. 억울해. 이 말 무조건 나옵니다. 항상 말리기 전에 딱 계속 미는데 잠깐만요. 이거 한번 또 노립니다. 4인 1검. 지금
빅토르가 오면 이거 뜨뜨뜨뜨 지금 플래시 없거든요. 아... 호식자기 때문에 없는데? 그래도 오 뜨뜨뜨뜨 뒤로 돌 줄 아는 남자였나요? 야 뜨뜨뜨가 이거를? 오 뺄 때 뺀 남자 좋아요. 와 이질감이 느껴지네요. 찾기 뜨뜨뜨뜨 해야 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네. 뭔 거? 어? 궁을 썼습니다. 어떻게?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좀 뜨뜨 손해죠. 그렇죠. 그래도 줌바뜨가 파워골드 먹어줍니다. 아 610원 맛있어요. 어 크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라인까지 먹어주고 속좀 밀어줘야지. 이거는 줌바따드 캐리로 가야 그렇죠. 돼요. 가야 돼요. 네 가야 돼요. 이거는 이게 조합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무시한 뭐 노틸로 막을 수도 없고 티어 차이도 나기 때문에 혹시 좀 깨달은 거 같네요. 약간 유미 뭐 이렇게 안녕수야가 뭔가 좀 서포팅하는 챔피언보다는 그렇죠. 확실히 이제 오히려 좀 이게 뭔가 같이 어, 맞아줄 수 있고 그렇죠. 유팅 형보다는 이러면 이제 사이드 든든하게 막아주면서 원래는 성장 차이로 베인이 빅토르를 이길 수 있는 구도도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진짜 계속 탑에서부터 이어져가지고 이제는 빅토르 뭐 성장 잘 됐죠 지금. 그렇죠. CS 잘 먹었고 준수하게 야, 미드 치다 걸릴 수 있어요. 쟁글 있고 들어오나요? 그냥 바탕 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싸움 낼 필요 없죠. 그렇죠. 독수랑의 싸움 하는 거 저는.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과연 1검 이렇게 되니까 아까 그 문월의 마오카이 벨도 좀 실행할 수가 아 맞습니다. 마오카이 확정으로 걸어버리는데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노틸러스는 좀 스킬 자신 어떤 거는 필요하거든요. 저렇게 잘 써야 돼요. 어, 잘 써야 되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노틸러스로도 아까처럼 그 마오카이가 똑같은 템을 먼저 선으로 올리네요. 아. 차라리 저 노틸러스는 이게 솔라리 같은 게 좋긴 한데.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사실 망자는, 뭐 템보다는 네, 그 망자를 먼저 가는 모습. 근데 자, 이거 위치 놓쳤죠. 위치 놓쳤죠. 있죠. 여기는 지금 뭔가 먹고? 살기를 감지했지만 이미 이거는 좀 안 되죠. 죽었다. 그냥 죽어야죠. 죽었다. 여기 경승대로 다 비켜 내 거야. 다 먹었고. 와, 이거 너무 이상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4인 1검. 그렇죠. 살짝 아까 제가 볼 때는 탑 갔을 때부터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징크스 혼자 또 탑 타워까지 깰 수 있고 네. 전령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미 살짝 글로벌 골드는 항상 좀 무제 팀이 이기고 있긴 하지만 네. 후반 기대치 자체가 이제 베인 빅토 징크스 빅토르가 좀 너무 세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또 뭐 르블라 같은 픽도 아니고 이번엔 그렇죠. 나 빅토르로 진짜 갱승제로 못지않게 딜링 해줄 수 있거든요. 탑까지 이건 기분 나쁘죠. 이거까지 이거 밀리면 550원 들어가거든요. 빅토르 징크스가 예. 이제 원 AD 원 AP로서 네. 둘 다 너무 잘 커가지고 이거 근데 궁이 있고 이거 너무 신났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쳐보니까 내가 플래시 있어요. 플래시 있거든요. 일단 살려주기 궁이죠 어떻게 보면 살짝 저걸 보니까 네. 어제 넥서스가 생각나네요. 끝까지 네, 저거 딱 안 까일 만도 했는데 그렇죠. 근데 뭐 밀면서 갱승자 입장에서 밀었으니까 뭐 지장 없는 데 쓰. 아 600원 들어왔고 네. 이 코어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 간다 들어가요 와씨 되게 들어가네요. 호시작 뛰고 그리고 볼리베어 같은 애들이 뛰어오면 무섭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용싸움 과연 어떻게 할지 오른이랑 지금 베인이랑 지금 궁이 다 없거든요. 그렇죠. 한타에서 베인은 네. 무리하게 징크스나 빅토르 노리지 말고 사실 징크스를 빅토르 그냥 쳐다도 보지 말고 네. 그냥 무조건 센 맞죠. 볼리베어 맞죠. 브라움 앞라인 때려주는 느낌 앞라인 녹이는데 화력을 투자해줘야 돼요. 베인은 이제 그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뜨뜨뜨뜨 베인 서로 용타임에는 무진감이 있는데 과연 한타 할지 자 먼저 뭉치는 거 한타는 무제팀 미드라인 이쪽 살짝 내려가나요? 예, 3용이기 때문에 한사드 무제팀에서는 이거 주면 이제 너무 와 빅토르 너무 세요. 자 미드 전력 깔아주는 거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지금 한상주 무제팀 치기도 애매한데 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궁도 없고 원래 전력 깔았으니까 한쪽을 포기하던 바로 치던 해야 되는데 아 이러면 미드를 방금 선택을 하는데 이러면 용도 그러면 용도 줘야죠. 그리고 미드를 그렇다고 스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러면 자리가 먼저 뺏기는데 네 뚫어보나요 그냥?
아 근데 이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빅토르 피도 피상화도 그렇게 좋진 않고 오른의 공격기도 이제 돌긴 돕니다. 자, 빅토르 꿀열매 먹으러 갔어요 지금. 어 그래도 그냥 싸움 한번 진짜 먹혔지만 자 한번 가나요? 오오 오른쪽이 좀 일단은 브라운이랑 교환이 됐고 방패를 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패를 뺐으면 바로 싸움. 네, 오 근데 한다? 와 잘 들어왔어요. 아 위치 너무 좋네요 이거. 근데 징크스가 지금 돌았어요. 돌았어요. 오! 자요? 자요? 저! 저 어차피 오! 와! 와! 와 근데! 그 빅토르 군의 그 스스로 지는 게 네. 루시 그 베인인 줄 알았어요. 이제 맞고 저도 바로 안 싸우길래 이거 아, 큰일 났다. 아니, 브라운 또 방패도 네. 빨리 돌거든요. 그래서 저 꿀에가 잘 들어갔거든요. 버진치도 너무 좋고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빅토르 군 또 일단 잘 재우면서 들어가서 긁고 들어갔어. 베인이 앞 앞으로 와 여기서 이거 벽궁 넣고 그다음에. 한번 빠져줘서 쉔부터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와 여기서 철강도 던지면서 와 너무 잘했는데요. 그냥 호흡이 호흡이 미쳤어요. 릴리아랑 와, 지금 뜨뜨뜨가 이걸 이렇게 풀어내나요? 아니 이거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요? 와, 아니 왜냐면 막 풀로 이제 그 뒤집는 게 네.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와. 지금 빅토르와 징크스가 플래시가 다 빠졌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제 싸우기 또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오른이 또 압박감을 느끼, 오른한테 압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와 이번 턴 진짜 대박이네요. 야 뜨거 봐 뭐죠? 와, 각성했나요 진짜? 와 대단합니다 지금까지는 경기가 진짜 미친 안타력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한 두 번 더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네 쉽지 맞습니다. 않아요 안타가. 아 진짜 빅토르가 네. 상당히 그렇죠. 진짜 잘 되긴 했거든요. 이렇게 안타를 지더라도 일단 빅토르 징크스가 팔이 길어서 네. 팔도 긴데 화력도 좋아가지고 오. 자 아직도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성장 기대치 자체가 아무래도 빅토르 징크스가 좋고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장상도 좋거든요. 아 근데 뜨뜨가 발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무조건 조식에서 합니다. 아 일단 그러니까 아 템적으로 발전했네요. 옛날이었으면은 뭐 민첩성의 망조 이런 거 살 수도 네. 있는데 일단 조식에. 그러니까 플레이적으로 피드백은 진짜 그렇죠. 고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피드백하다 고치기 힘든데 템 피드백은 바로 고칠 수 있어서 맞죠. 이거 하나 사면은 한번 네. 버티면은 그렇죠. 막는 거잖아요 1대3를. 맞아요. 네. 아 성장했네요 뜨뜨뜨뜨. 그리고 학살의 이 루시안이 한 번씩 번뜩일 때 맞습니다. 번뜩여서 진짜 들어가면서 이제 학살의 루시안도 스킨이 있기 때문에 CS도 잘 먹었거든요. 네. 보여줄 수 있어요, 여. 나 이거 줄. 와, 여기서 자요? 자고. 들어가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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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이게 1-3-1 운영은 진짜 고난이도 운영이에요. 그렇죠. 라인에 이제 1이 보였을 때는 잠깐 본대가 사려주고 라인에 안 보였을 때 약간 있는 척도 해주고 1-3-1이 어려운 이유가.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맞죠. 위를 자르도 되고 아래를 자르도 되고 갑자기 본대 힘을 줘도 되고 그렇죠. 그걸 다 상정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근데 저 줌바 때 스토리를 보면서 이걸 보니까 지금 이게 진짜 힘든 게 오른의 궁극기는 어차피 아끼고 뭔가 다른 사람이 그럼 먼저 열어줘야 돼. 줌바 때 꿀렁대로 자꾸 열어주면서 이거 해보나요? 빅토르 오 근데 이거 피 많이 빅토르 먹긴 했어요? 일단 먹었죠. 빅토르 자 근데 소대장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요. 빅토르? 로플래시예요? 로플래시예요? 우와! 우와! 야, 잠깐!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 이러면 게임이 많이 넘어갔죠?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4인일 거? 아, 뭔가 사이드 운영을 했을 때 네. 본대가 조금 사려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 본대가 꿀렁새가 대박 났어요, 일단은! 네. 본대가 그 사려자려는 거리가 어디... 너무 좀 많이 빠져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다 빠져서 저 2차 타까지 다 주면은 그러면 1-3-1을 운영을 애초에 그건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은 유지해야 되는데 그 성이 근데 저 방금 리플레이 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 바론을 보고 이렇게 한번 아 바론 리플레이죠 네, 여기? 바론 리플레이에서 한번 들어가면 여기는 분노리 되나 했는데 이렇게 바로 넘어갔고 네. 분노리 일단은 스킬 그렇죠. 잘 막나기면서 그렇죠. 네, 마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리플레이 보면서 느낀 건데 뜨뜨뜨 때 그 조식이 어디선가 빠졌거든요. 어디 갔죠? 그 아 미드에서 압박하다가 죽을 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빠진 느낌인데 전 사실 없는지도 몰랐는데 방금 알았네요. 아 네. 그때 일단 조식에는 빠졌습니다. 아 안 죽어 그것 때문에 안 죽은 거면 뭐 그렇죠. 그렇게 써도. 네. 자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131 한상준 부채팀. 그리고 이제 용 타이밍인데 용 타이밍까지도 한상준 부채팀이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131이 이제 하프라인이 맵의 하프라인을 넘어가면서부터가 난이도가 급증하는 거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좀 시야 꼼꼼하게 하면서 자 그렇죠. 반대로 싸움 각 보려고 하겠죠. 다현이 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131이니까. 네, 하지만 그렇죠. 이번엔 발언도 있어요. 탑으로 뜨뜨뜨 때 포지션이 살짝 근데 이게 뜨뜨뜨가 테리 아니거든요. 네. 근데 탑쪽으로 하면은 용 3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용쪽으로 가야죠. 네. 푸시하면서 오른쪽 케어를 한번 붙었다가 자연스럽게 미드 한번 더 밀고 이제 용 힘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르는 테리 있기 때문에 자, 싸움을 자 일단 싸움을 보나요? 근데 딜러 프레쉬가 그래도 이번에 있어요. 딜러 네. 프레쉬가 자 와서 자 오른도 테리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한번 오른 테리 와 이거 조심해 이거 맞으면 돼요.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오른 테리를 미리 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미리 타는 게 미리 타고 지금 아 포지션 좋아요. 그렇죠. 지금 한상준 부채팀 포지션 너무 좋아요. 이 먹었어요. 먹었고 그렇죠. 와 이거 포지션 잘 잡는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베인이 저런 포지션만 잡아줘도 네 못 와요. 옆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그로 핑퐁 해주면서 침착합니다. 야 오늘 아 이걸 근데 저는 미드인데 빅토르 징크스가 좀 라인 클리어 그래도 나쁘진 않은 편이라서 그렇죠. 붙어 있으면 그렇죠. 확실한 파괴력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용 먹어놔서 네. 후반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게임 더 진행되면 이 빅토르는 계속 강해지거든요. 맞습니다. 한 번에 어떻게든 물어야 되는 이제 한상준 무제팀이고 야, 전 줌바 때 릴리아가 진짜, 와, 진짜 아까 지금까지 무대에서 한번 하는 용한 타랑 그러니까 첼정글은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잘했어. 그걸 넘어서도 진짜 맞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릴리아 맞습니다. 릴리아는 줌바 때인 것 같습니다. 아 릴리아는 줌바 아, 때인 것 같다. 네. 동의합니다. 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네. 어쨌든 뭐 억제기는 그래도 못 탔어요. 그렇죠. 억제기 뭐 깬 것도 아니고 징크스에 네. 성장할 수 있고 다인이검 팀에서도 그래 너네 커라 네. 우리도 크겠다 우리 이용 먹어놨다 우리 징크스 있다 빅토르도 있어 네. 그럼 뭐 한번 해보자 네. 자, 빅토르 과연 뭐 어떤 식으로 계속 릴리아 그러니까 사이드 오브덱트는 어차피 뭐 2부 3부 남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일단 뭐 우리는 성장하자는 위주죠. 빅토르 성장하고 맞습니다. 이제 성장하고 4-1-1검 입장에서도 이게 네. 뭐 골드 차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할만하다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베인 3코어까지 띄워놓고요. 아, 약 8,000골드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자, 과연 근데 딜러가 어차피 잘 큰 거기 맞죠. 때문에 데스는 많지만 네. 이 템은 그래도 나름 잘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뜨뜨뜨가 베인을 잡으니까 어느 정도 생존력이 나쁘긴 하네요. 확실히 진짜 좀 네. 세고 네. 다른 챔피언들에서 은근 안정적이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야 그리고 줌바트는 일단 매자이까지 구매를 하면서 아. 이거 나 절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일단 게임 터진다는 네. 거는 전제로 깔고 가고 있어요. 맞죠? 조냐도 있기 때문에. 네. 뜨뜨뜨는 핑크한 두 개를 사줬네요. 오, 이거 보기 드문 광경 아닌가요? 본인이 안 죽으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냥 한 말이고요. 자, 루시안도 3코어 네. 준비됐고요. 노틸은 약간 유미 같이. 노틸을? 네. 아. 근데 그래도 변수가 없으니까. 네. 맞죠. CC 덩어리잖아요. 네, 확실하게 루시안을 킹을 주면서. 안녕. 됐고. 그렇죠. 아파요. 이런 아, 한 대 한 대가 아파요. 저게 계속 악마의 보험도 있기 때문에. 오. 위치 너무 좋아요. 이거? 플랫 빠지죠 이러면? 지금 쓰고? 야. 하지 마. 근데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하지 마. 자, 근데 아, 근데 뜨뜨뜨가. 나 와서. 이걸. 와서. 뛰었고. 와. 와. 야, 이거는 이걸. 아, 이게 뜨뜨뜨. 와, 뜨뜨뜨. 뜨뜨뜨뜨. 아니 이게 그러니까 사실 줌바트가 뭔가 빨아들였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상황이 이제 예. 어라 여기 있지 어라라 근데 여기서 와 네. 잠깐만 이거 끝나지 않나요? 시간상으로는 끝날 것 같은데요? 우와 이렇게 게임이 근데, 끝나나요? 와 뜨뜨뜨뜨 와 줌바트의 이 호흡이 오른 이제 받아치면서 네. 약간 여지를 줬고 상대한테 네. 이 볼리베어는 사실 베인이 있는 게임에서 네. 그냥 뭘 하면 안 돼. 그렇지. 아, 뭘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좀 골배를 많이 해봤는데. 타워만, 네. 타워만, 타워만, 타워만. 전 상대팀에 베인이 있다. 타워만. 그만. 타워, 타워. 안 쓰는 거. 아, 이제 쳤어야 되는데. 아, 네. 일단 뺐어야 되나요? 일단 빼고요. 말씀하신 대로
베인한테 너무 이제 블리드가 잘 죽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베인이 네. 안 보여도 베인이 있는 게임에서 압도 안 써요. 아 무조건? 네, 들어가지도 않고 Q도 네. 그냥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저는 베인을 벤합니다, 볼리베어. 아, 볼리베어 할 때. 아, 도저히 답이 없나요, 볼리베어 할 때? 네, 아니면 베인이 있으면, 이제 네. 베인이 이제 아톰에 있잖아요, 보통. 베인을 안 만나는 쪽으로 게임을 계속. 승부수. 오, 승부수 던지죠, 승부수? 지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 우리 승부수 던질게. 너희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네, 치는 쪽이. 뭘 어떻게 해? 막으로 오지? 한 사람 이제 왔거든요, 지금? 아니야. 어, 이거 마지막. 아, 브라운도 없다. 브라운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 맞으면 됐지. 사슬이 거기서 게임 끝났어요. 이거 게임 끝나요 이러면 안녕 수야 안녕. 와 이거를 아니 수야 이거 막어도 앞에 이미 들어갔어요. 웨이브 다 들어가면서 네, 다 맞춰 억제기 안 나와요. 그래도 이번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와, 이거를 잘하는데요? 와 뜨뜨뜨뜨 일단 베인과 뜨뜨뜨뜨 와 줌바뜨 와 내일 또 든다에 구름이 문을 지켜주면서 학살 진리 게임이 와. 끝나면서 4강 진출팀은 마지막 남은 티켓은 네. 한상준 무제팀이 가져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와 진짜 마음고생 너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물론 뜨뜨뜨뜨 선수도 뭐 이제 무제다 사람들이 역겹다 했는데 그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그리고 좋잖아요 근데 줌바뜨 와 줌바뜨 진짜 네. 거의 뭐 울면서 진짜 어떻게 우리 팀 아까 했는데. 말씀한 대로 각성했어요. 그걸 견뎌내고 각성했어요. 견뎌내면서 각성을 했어요. 네. 와 아 그리고 진짜 바텀도 잘하고 진짜 구름이 선수 당연히 잘하는 거 알지? 아, 아 오늘은 전 진짜 네. 히트와 줌바뜨가 아 둘이서 그 진짜 용합해서 일단 맞습니다. 와 딜량 보시죠. 와 저는 근데 와 빅토르 잘했거든요. 아니, 빅토르 딜리 더 잘했어야 돼. 아, 더 잘했어. 그러니까 초반에 진짜 잘 커서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아 이게 1대1 일단 가는구나 그렇죠. 저는 아,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 후반 캐리어 좋구나. 근데 진짜 그 용 한타에서 그 분기점이 아...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용 앞 한타에서 그 슈퍼 와, 플레이가 말도 안 되는 한타력. 네. 졌으면 게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것도 우리 상현 씨 말대로 12만 넣었으면 진짜 이 판은 뜨뜨가 해줬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시청자 상대로도 줄타기라는 것 같아요. 이게 아틀라스 줄타기를 해줬다가 못해줬다가 해줬다가 못해줬다가 아, 뜨뜨뜨뜨 진짜 아, 대단합니다. 와. 자, 하이라이트 보시죠,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와. 보겠습니다. 와, 재밌네요. 아, 네, 여기서 보시면 아, 처음 여기서 너무... 다이브도 뭐 일단 깔끔한데 성공을 했고. 그렇죠. 와...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도 진짜 좀 다이니검 팀 아쉬웠던 게 네. 정말 이렇게 천천히 했으면은 그렇죠. 주인공 같이 와가지고 했으면 진짜 이득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이득에서도 목이 봤거든요? 들어가면서 잘 끌어들였죠 잘 그렇죠 괜히 아쉽게 묻으면서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른 잡아내고 뭐 우리가 이거 먹고 리젤 잡으면서 했는데 경쟁대로도 죽었고 또 릴리아 킬을 먹으면서 아 요거도 아, 여기, 좋았거든요. 여기서도 적팀이 좀 무리했죠? 그렇죠. 네, 정글 체크 안 하면서 좀 무리했는데 안용수야의 브라움이 또 와, 이 브라움 명품이에요 진짜. 그렇죠. 여기까지 정말 좋고 아 여기서 구름 위에 아, 오른 난 옆으로 쏴. 그렇죠. 경쟁대로 한번 죽고 너 방패? 나한테는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뜨뜨 죽으면서 이렇게 좀 실수도 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아 게임 가다 싶었거든요. 오, 좀 잘 컸는데. 아 근데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 플래시를 써서 걸었다. 그렇죠. 예, 문어를 플래시.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한 번 더 보여주면서. 하지만 좀 체킹이 잘 안 됐죠. 그렇죠. 아 그리고 여기서 좀 아이러니인가. 그런 거 왜 쓰지? 불안 방어하면서 바로 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꿀의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 선 너무 그리고,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더디치도 너무 좋고 했는데 그렇죠. 더디치 좋고 빅토르 프리디네 여기서 보면 일단 줌바트가 굴렁쇠로 와 이거 졸개하고 잡아주고 여기서 앞전면 앞전면으로 그렇죠. 띠드 선수가 포지셔닝을 그렇죠 아~ 포지셔닝을 뒤집은 게 여기서 한 번 더 빠져주면서 징크스 딜 안 주고 그리고 각도 되면서 인신 될 때 같아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도 줌바트 와 줌바트 걸면서 플래시
다 잡은 데 성공하면서 아, 너무 좋았죠 이 장면이. 관원까지 먹어줬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든 어서 문어리 기다렸다가 문어리. 야, 일로 와! 일로 와! 끌어주면서 또 잡았는데 성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야 오, 여기가 약간 망했다 싶었는데 우리는 못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 하지만 베인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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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한 번 더. 야, 뜨뜨뜨뜨. 고대장 왔지만 300원 잡아주고 그리고 게임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죠. 와, 근데 진짜 한타 능력치가 대단합니다. 진짜 미쳤어요. 보여줬어요. 와, 한상준 무죄팀 대단합니다. 뜨뜨뜨 준바뜨. 야, 마음고생 굉장히 심했는데 네. 진짜 이거를 이제 이겨내면서 4강 진출을 하면서 너무 잘하네요. 자, 승부의 측 당첨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역배가 아니고 이게 뭐라 해야 돼요? 역배로 예상을 했지만 정배가 터졌네요. 그렇죠. 아, 지금 정배가 터졌네요. 정배인 거죠, 사실. 네. 네, 자, 맞습니다. 당첨자를 한번 일단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네. 당첨자는 이분. 골드 305님이 당첨이 또 됐네요. 골드신 것 같은데 그렇죠. 게이밍 세트 받으시면서 플랫까지 가시기를 한번 응원해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다 골드 실버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너무 축하드리고 4인 1검 팀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진짜 아쉽네요. 무벤전에서도 네. 아리도 조금 아쉽고 아리도 좀 하이 선수가 조금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고 근데 그만큼 한상준 무제팀이 잘한 거예요. 네. 설계도 좋았고 그렇죠. 인플레이 또 진짜 제대로 보여준 것 같네요. 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경기 릴리아? 베인? 졸업시켜드릴게요. 오! 자, 졸업시켜주겠다고 하는데 벤입니다, 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경기랑 내일 경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이제 대진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보시면 이제 마린이 최고야 팀이 해조 SM을 잡고 네. 마린이 최고야 팀이 올라가서 오츠 시발과 이제 마린이 최고야 팀이 붙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절하대슨 아이유 팀과 한상준 부재 팀 이게 시맥과 절하대 vs 뜨뜨와 줌바뜨 대결이 바로 내일 6시거든요 그리고 진짜 재밌겠네요. 진짜 재밌겠네요. 아니 결승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결승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4강에서 만났고 네. 야 오츠 시발과 마린이 최고야 팀도 요즘 진짜 투신 선수가 챌린저 서포터 그 이상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 너무 많거든요. 걔 미친놈이에요. 투신 선수가 요즘 진짜 아니, 어떤 경기를 나가도 걔는 서포터가 아니라 롤을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투신 선수와 내일 또 대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또 마린 선수가 있고 그렇죠 이게 또 아프리카 브릭스 시절에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많이 싸웠대요? 소문을 지금 들어보면 아니 자기가 많이 싸웠대요. 그래요? 네, 이게 왜냐면 의견 충돌이 좀 있어요. 주먹다짐을 했다는 소문.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근데 프로게임당에서 원래 의견이 충돌이 그렇죠. 당연한 거라서 그렇죠. 예. 과연 이제 내일 경기가 진짜 기대가 되는데 진짜 너무 내일 재밌겠네. 이제 여러분 또 4강인 만큼 또 네. 레전드의 레전드의 설진으로도 준비됐기 때문에 내일 또 재밌게 마시고 오늘 경기 또 너무 재밌었네요. 진짜. 인정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또 가서 이제 고생한 팀들한테 고생했다. 패배한 팀에게는 또 아쉬웠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또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장 요즘의 탱스테이 때로는 달콤한 나 가끔은 담백한 나 오늘은 또 부드러운 나. 그 어디서든 내 멋대로 내 맛대로. 부드러운 안창살 스테이크와 전에 없던 다양한 토핑 파티. 치즈 스테이크 피자.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청년 피자. 내 입이 좀 각별해. 치킨에 소스 좀 묻히면 웬만한 건 다 맛있긴 하지. 거기서 만족? 안 해. 항상 그 이상을 찾아야지. 치킨 맛의 그릇이 다르다. 그릇 그 이상의 온기로 한층 더 깊어지는 풍미로 온기 고추장 마늘 치킨 네 입맛도 각별해지길 바래. 치킨 인류. 더 먹고 싶다.